어느 시시한 산의 이야기. 박완서. 인부들은 대충 큰 새값만 들여놔주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렸다. 금음날이라 해가 곧빼기로 있어도 모자랄 만큼 예약을 받아놨는데 재수없이 문 앞에 차도 안 닿는 집이 마수거리로 걸렸다면서 투덜대더니 아내에게 운임을 미리 우려낸 모양이다. 아내는 공갈에 약하다. 나는 혼자서 재봉 들이니 간장똑, 무슨 누더기 같은 게 너불대는 보따리 등을 두서없이 나르다가 아내를 찾는다. 아내는 라면 상자에 든 사기 그릇을 꺼내 일일이 행주질을 하고 앉았다. 큰 살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삿날인데 안팎에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흩어져 있는 옴도꺼비 같은 세간들은 거두칠 척도 안 하고 기껏 사기 그릇을 꺼내 조신한 동작으로 닦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칵 치밀며 곧 아내의 머리채라도 낚을 듯이 들고 있던 경대인지 뭔지를 마루 끝에 와지끈 내동댕이 쳤다. 깜짝이야. 여보 조심하세요. 하마터면. 아내는 겁먹은 듯 덩달아 그릇을 떨구더니 두 손으로 우선 자기의 배를 소중히 감싼다. 아이를 둘씩 낳은 적이 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게 소녀같이 미숙한 몸에서 헐렁헐렁 겉돌고 있는 밉디 미운 임신복. 나는 그만 머리채를 낚으려고 싱싱하게 긴장했던 주먹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다리에서까지 맥이 풀려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아 입맛을 다신다. 쓰다. 낭패의 맛인가? 힘드시죠? 미안해요. 그치만 제가 홀몸이 아니란 걸 아시면서. 이번엔 꼭 잘 낳고 파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무거운 것만 제자리에 놔주시면 잣다란 건 제가 두고두고 치울 수 있어요. 임신 초기에 무거운 걸 들면. 글쎄 알았다니까. 냉수나 한 그릇 떠와요. 아내는 제법 몸이 무겁다는 듯이 뭉그적대며 일어나 착 달라붙은 배를 억지로 앞으로 내미느라 훤히 비치는 깔깔이 임신복 속에서 가려진 뒷모습이 활같이 휘어 보인다. 나는 아직도 목구멍에 가로 걸린 뜨거운 것에 냉수라도 끼얹지 않으면 환장을 하고 말 것 같아 한 대접의 물을 단숨에 들이켠다. 세간 나르기를 건성건성 끝낸 나는 세간사리와는 이질적인 시커먼 쇠부치들을 세간사리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정중하기조차 한 몸짓으로 헛간 쪽으로 나른다. 녹슨 철판, 간의 공업용 절단기, 프레스, 용접기, 컴프레서, 전기 고대, 가마, 그런 것들이 거듭되는 사업 실패 끝에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공구였고 이 마지막 공구에 나는 애착과 친화감을 느낀다. 이런 일이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부친으로부터 꽤 기틀이 잡힌 면직물 공장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못해 사업가가 되었다 뿐 새로 사업에 손을 대는 젊은이다운 의욕도 야망도 없었다. 나는 미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자수성가한 부친은 진작부터 나에게 돈을 벌려면 아랫사람을 어떻게 부려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쳤었다. 그래서 나는 돈은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기술에 대해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그 일을 내가 직접 행해야 한다는 데 당해서는 전전긍긍했다. 사업은 날로 부진해갔다. 직물계도 차차 틀이 잡혀 큰 자본이 투입되어 대기업화하고 더군다나 화학섬유의 대량 생산으로 면직물계는 사양의 길을 걸을 때라 나는 쇠망의 흐름을 저항은커녕 얼씨구 하며 탔던 것이다. 드디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공장을 정리했다. 부친이 일생 동안 모은 돈을 불과 1년 만에 날리고도 나는 자책보다는 우선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켜가며 사람 부리는 그 지겨운 일로부터 놓여났다는 해방감이 앞섰다. 그것은 부친으로부터 놓여났다는 해방감일 수도 있었다. 나는 공장을 정리한 얼마간의 돈으로 부친의 망령이라도 감히 간섭할 수 없을 것 같은 될 수 있는 대로 생전에 부친과 생소한 사업에 이것저것 손을 대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전축 조립 공장, 석유 난로 공장, 다시 또 규모를 좁혀 노트 공장, 단추 공장, 형광등 기구 공장, 이렇게 잡다하게 업종을 바꿔가며 영락없이 적지 않은 손해만 보고 물러났다. 물러났다기보다는 마치 참얼미에 못 견딘 나머지 달리는 차에서 신선한 외기로 뛰어내리는 돌발사고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던 일에 멀미를 내고 무작정 무의와 고독 속으로 뛰어내렸던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어려운 일은 돈을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다. 세리와의 간교한 쇼부, 관료애의 아첨, 수지 맞는 일이라면 염치불구하고 송사리의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파렴치한 촉수, 동업자 간의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경쟁,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심한 멀미, 신선한 외기로 뛰어내리지 않고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느글느글한 멀미가 되어 나에게 작용했다. 때로는 이럴 수는 없어,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제법 분별 있는 자제를 꾀해 본 적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내 멀미는 순전히 내 생리일 뿐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을 시작하고 그만두고 그럴 때마다 사업의 종류가 바뀌고 규모가 줄어들어 드디어는 영세한 가내공업으로 영락했다. 그러나 거기에도 멀미는 얼마든지 있었다. 내가 쓸모와 외모를 고안해서 만든 상품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만하면 똑같은 외모의 물건이 나와 도저히 그 값으로 만들 수 없는 싼 값으로 시장을 휩쓸었다. 겉모양만 같을 뿐 내용은 형편없는 것이었으나 상인도 고객도 싸구려를 좋아했다. 나는 업자 간의 이런 더러운 표절 행위에 대해서도 멀미부터 했다. 오죽해야 그랬을까? 오죽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 않나? 하고 난 뭐 그들보다 좀 나은 양 해가며 느물느물 멀미도 해가며 내 물건을 그따위 싸구려보다 더 싸구려로 처분하고 사람 상종 안 할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와 겨우 생기를 회복했다. 단 한 번도, 어쩌면 단 한 번도 맞서볼 생각도 이겨볼 생각도 안 하고 느글느글 멀미만 했다. 내가 이런 멀미 끝에 나의 마지막 공장의 상품인 형광등 기구를 처분했을 때는 불과 10만원 남짓한 돈이 그것도 한 달 반의 연수표로 내 수중에 남았다. 기어코 나는 또 한 번 뛰어내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번만은 해방감을 옹글게 누릴 수가 없었다.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란 자각이 새로운 중압감이 되어 나를 억눌렀다. 그때 나에겐 두 아들이 있었고 아내는 또 임신 중으로 입덧이 한창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여행을 다녀오마고 속이고 정관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며칠을 우이동 산장에서 혼자 뒹굴며 아픔을 참다 진통제라도 몇 알 먹고 잠이 들면 비슷한 악몽이 잇따랐다. 아내의 뱃속에서 엉기고 있는 선연한 핏덩이를 딸기밭에서 딸기를 따듯이 똑 따내면 아내의 자궁 속은 정말로 광활한 수원의 녹지대보다 몇 배나 더 넓은 딸기밭이 되어 빨긋빨긋 무수한 딸기를 익히고 나는 다시 그것들을 미친 듯이 물어 뜯어내느라 손이 핏빛으로 물들고 나중에는 선혈이 뚝뚝 듣는데도 딸기밭은 끝이 없이 광활하고 딸기는 스위치를 넣은 전구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익어갔다. 잠드는 것이 휴식을 의미하지 않고 피투성이의 고투를 의미했다. 그런 중에도 회복은 순조로워 얼마 후에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담당 의사의 진단까지 받았다. 이제야말로 나는 멀미에서 뛰어내린 해방감을 옹글게 누릴 차례가 된 셈이었다. 그 상쾌한 해방감을 조금 더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나는 생식 능력까지 떼어냈던 것이다. 나에겐 그 상쾌감이 그렇게 필요했다. 밀폐된 실내의 숨구멍만큼이나 다급하게 필요했다. 그런데도 그게 좀처럼 뜻대로 되지를 않았다. 나는 초조했다. 그러던 어느 날 3살짜리를 급성 뇌망염으로 잃고 한 달 후 6살짜리 맏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유산을 했다. 끔찍한 일이었다. 고것들에게 나는 복수를 당한 셈이었다. 아내의 비통은 허구한 나를 줄기차서 나는 내 몫의 비통조차 비켜놓은 채 우선 그녀를 달래느라 서툴게 어물쩡댔다. 무자식 상팔자라든가 당신이 이러면 나는 어찌 살겠냐든가 별로 신통치 않은 소리를 온종일 웅얼거렸다. 물론 자식이야 그까짓거 또 낳으면 될 게 아니냐는 새빨간 거짓말도 안 했을 리 없다. 어쩌면 여지껏 생존 경쟁에서 맞서기보다는 피하기를 일삼던 내 타성이 이번 일에도 교묘히 작용해서 내 감정을 보다 견디기 유리한 입장, 비통을 감당하기보다는 남의 비통을 위로하는 입장으로 처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날 아내는 마치 습격이라도 하듯이 급작스럽고도 격정적으로 나를 구했다. 그 미숙한 몸뚱이 어느 구석에서 그런 성숙한 욕망이 숨어 있었나 싶으리만큼 대담하고 열띤 몸짓으로 나를 탐하고 나는 어설프게 그냥 당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아내는 그 줄기찬 비통을 거짓말처럼 말끔히 털고 새로운 임신을 시작했다. 상상 임신을 한 것이다. 다시 생활의 평원이 왔다. 아내는 새 아기를 위해 조그만 양말도 뜨고 조그만 모자도 뜨고 손수건만한 베갯닛에 예쁜 수도 놨다. 가끔 노래도 불렀다. 노랫소리는 아주 낮고 부드러워 듣고 있으면 살갗을 깃털로 살살 건드리는 듯한 간지럼증이 왔다. 아내는 변명 비스듬히 말했다. 다 아기를 위해서예요. 제가 마음을 화평하게 가져야 뱃속의 아기가 착하고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당신도 아시죠? 태교라는 거. 나는 모르겠다. 마오의 특교만큼도 모르겠다. 모르면서 나는 태교라는 것에 맹렬한 증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럴 때의 아내에겐 공포감마저 느꼈다. 나는 내 작업장으로 도망쳤다. 공장을 정리한 물건들을 처박아둔 곳이니 창고인데도 나는 굳이 작업장이라 불렀다. 그러면 내가 무직이란 생각은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그게 좋았다. 나는 녹슨 공구와 철판 조각 사이에 망연히 앉아서 나쁜 짓을 하듯이 몰래 죽은 아들들을 생각했다. 처음에는 텅 빈 내 내부에서 조그만 점처럼 위축됐던 아들들이 점점 자라서 내 내부를 가득 채우고 내 주위를 맴돌았다. 별로 자상한 아버지가 못 되었던 나는 아들과의 사이에 추억이 될 만한 아기자기한 사건이 없었다. 그 대신 무심히 바라보던 거친 장난, 음정이 엉망인 노랫소리, 가끔 산책길에 따라 나와 양손에 하나씩 매달리던 조그만 손의 감촉, 그런 순간의 단편들이 싱싱한 생명력을 갖고 되살아났다. 매일매일 우두커니 아이들 생각에 침잠하는 사이 나는 아이들이 살았을 때보다 더 아이들과 친해졌다. 살벌한 작업장은 아이들로 가득 차고 아이들의 눈을 내 것으로 한 내 눈에 모든 공구와 녹슨 철판이 친근감과 어떤 뜻을 지니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장난감을 만들고 싶어졌다. 아이들의 무분별한 파괴욕과 창조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난감을.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이란 죽은 내 아이들 또래의 아이들이기도 했고 또 나 자신이 어린 시절이기도 했다. 나는 죽은 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심장이 아픈 것과 똑같은 아픔 없이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없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최초의 욕구불만은 비싼 장난감을 곱게 가지고 놀 것을 강요당한 5~6살 적부터 비롯됐다. 부친은 어린 나에게 그게 얼마짜리란 걸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일러줌으로써 내가 그 장난감에 겁나게 정떨어지게 했다. 부친은 이런 식으로 나의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다운 파교육과 창조욕을 봉쇄했고 자라면서 싹트는 모든 가능성의 출구를 봉쇄했다. 학교에 들어가 공작을 잘하거나 그림 솜씨를 보이면 그런 걸 잘하면 장차 배고프다고 위협당했고 노래나 글짓기를 잘해도 배고픈 짓이라고 경멸을 받아야 했다. 나는 형광등 기구를 만들다 남은 철판 조각으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마치 나이를 거꾸로 먹어 도로 아이가 된 듯이 그 일이 잘 돼 신이 났다. 우선 실제의 모양에 구속받지 않고 마음껏 환상을 누린 탈것, 동물, 곤충의 모양을 위한 도형을 떴다. 그리고 하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여러 조각의 철판을 접합시키는 방법을 썼다. 접합은 볼트와 너트로 하고 드라이버로 웬만큼 힘을 주면 산산이 분해할 수 있고, 다시 접합을 시키려면 본래 모습대로 되기는 좀처럼 어렵고, 또 애써 그럴 필요도 없는 아이들 천성의 상상력으로 얼마든지 탈바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위해서도 여러 조각의 철판을 필요로 하느니만치 많은 틀을 맞춰야 하고, 틀값에 따라 원가가 비싸진다는 계산은 할 새도 없이 환상적인 전체의 모양과 분해한 후 가장 다양한 탈바꿈의 가능성을 지닌 조각의 도형을 그려보고 요모조모 뜯어고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제품이 되면 비닐봉지에 넣고 예쁘고 튼튼한 드라이버와 여분의 볼트와 너트도 곁들이리라. 나는 아주 소년이 돼버린 것처럼 가슴이 뛰었고, 하려는 일이 생채를 띠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아내가 미러처럼 나긋나긋 속삭였다. 여보, 당신 요새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나 보죠? 아내는 고운 잠옷을 입고 있었고 향수 냄새를 알맞게 풍기고 있었다. 침실의 모든 것은 정갈하고 아늑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태교라고 생각되자 나는 약간 불안하고 약간 소름이 끼쳤다. 일? 그렇지. 일은 일이지만 이번 일은 좀 특이해. 돈도 좀 벌 수 있을걸? 나는 내가 한 나중말에 흠칫했다. 나는 늘 돈을 버는 몸짓만 했었는데 이번 일에도 그 몸짓을 곁들이고 싶어하는 내가 징그러웠다. 나는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한 일이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돈 좀 벌 수 있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만 여보, 제발 제 말을 달리 듣지 마세요. 네 여보, 당신 하시는 일을 말리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번 일도 경제성이 없는 일이란 건 틀림없잖아요. 아내는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을 우습게 보는 눈치를 보인다거나 돈을 못 번다고 바가지를 긁은 적이 없다.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다. 경제성이라든지 상업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하는 알쏭달쏭한 말이 나는 바가지보다 더 질색이다. 그래서? 여보, 그러니 우리 이 집을... 네? 이 집을 처분합시다. 집을?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이 집은 우리에겐 과람해요. 그리고 흉가예요. 전 흉가에서 애기 낳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집 팔아서 좀 뚝 떨어진 데 트인 넓은 집을 사면 당신도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목돈이 좀 떨어질 테니까 그걸로? 여보, 정말 딴 뜻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 애기 때문이에요. 이 뱃속의 애기. 아내는 이왕 마음먹고 꺼낸 말을 매듭짓고 말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나긋나긋하던 말씨가 철사처럼 긴장하더니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홀쭉한 배에 얹는다. 교태나 읍소 대신 뱃속의 것으로 좀 더 떳떳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는 눈치다. 나는 징그러운 것에서 손을 움츠리듯 움츠리고 돌아 눕는다. 여보, 계속해보구려. 목돈이 떨어지면 줄잡아 서너 장이야 안 떨어질라고요? 형분의 회사에 맡기면 또박또박 사부는 틀림없대요. 사부면 우리 식구 실컷 살고 저축도 할 수 있어요. 당신만 그 돈 안 건드리고 당신 일 계속할 수 있으면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마치 성가시게 구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안기듯이 아내는 내 사업으로 내 장난감을 사물한다. 하긴 아무리 어른이라도 돈 못 버는 소일거리야 장난감이지 별것인가. 게다가 내 일이란 게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니 궁합이 척 들어맞는 셈이다. 여보, 화내심 싫어요. 당신이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 그러고 보니 당신 나 없어도 잘 살겠는데? 어머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언짢게. 당신은 이 애기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애기에겐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내는 또 한 번 내 손을 잡아다가 자기 배에 댄다. 어쨌든 나는 그 일을 당한다. 싫지만 당한다. 무한히 오랫동안 당한다. 내가 이 일에서 놓여나려면 집 팔기를 승낙하든지 뱃속의 아기가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려주든지 해야 한다. 나는 내가 결과를 감당하기 쉬운 쪽을 택한다. 나는 집 팔기를 승낙한 것이다. 나는 늘 그랬었다. 늘 당장 감당하기 쉬운 것의 편이었다. 집을 파는 일은 아내의 일이었는데 새 집을 구하는 일은 내 일이었다. 아내는 뱃속의 아기를 핑계로 집 보러 다니는데 따라 나서지를 않았다. 있지도 않은 아기가 있는 아기보다 더 심하게 우리 생활을 간섭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고 끝전 치르던 날 전 주인이 들려준 이 집에 대한 기분 나쁜 내력도 나 혼자 들었다. 하긴 아내가 들었대도 별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잘 죽는 흉가라든가 대들보가 부러진 걸 반자로 감춰 놓았다든가 하는 소리는 아니었으니까. 기분 나쁜 문제는 이 집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집 아래 벼랑 밑에 있으면서 이 집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3층 집과 관계가 있었다. 3층 집에는 김복록이라는 땅 장수가 살고 있다고 했다. 도심에서 좀 떨어졌지만 C동은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로 남향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어 양지바르고 잘 포장된 널찍한 도로가 문전마다 고루 뻗어 있었다. 그러나 완만한 경사도 포장도로도 김복록의 집까지이고 그 뒤, 즉 우리 집부터는 벼랑간 경사가 급해지고 길은 리어카도 못 들어갈 꼬부랑 비탈길로 변한다. 본래 산이었던 곳에 한 집, 두 집 생기기 시작한 무허가 판잣집이 산을 완전히 점령해서 생긴 동네로 시동 사람들은 이곳을 산동네라 불렀고 시동에서 자주 생기는 도난 사건도 모두 이 산동네 사람들의 소행으로 볼 만큼 산동네는 시동 사람들의 골칫거리였다. 시동 사람들도 나무랄 수 없는 게 어쩌다 도둑놈을 퉁겼다 하면 주랭랑을 쳐 달아나는 곳이 산동네였다. 그 창자 속 같은 꼬부랑길로 들어섰다 하면 쫓아가 봤댔자 거기도 거기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그러다 보면 온 산동네가 짜고 자기를 골탕 먹이고 있는 것 같은 공포감마저 생겨 슬그머니 도망을 쳐오게 마련이다. 그리곤 산동네라면 치를 떨었다. 그러나 산동네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제 손톱 발톱 달아 제 밥벌이 한다는 긍지가 대단했다. 아닌 게 아니라 고물장수가 수집한 걸 해체해서 재생하는 일로부터 비닐우산 만들기, 봉투 붙이기, 조화 만들기 등 이 산동네 전체가 하나의 이색적인 가내공업 단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나도 집터 하나는 잘 고른 셈이었다. 산동네 직원 초입이어서 비탈길은 좀 숨이 차다 할 만큼만 오르면 되었고 터전도 넓었고 전 주인도 간의 공업을 하더니라 마당에 따로 헛간 같은 작업장까지 있었다. 문제는 김복록네 3층 집과의 고약한 관계인데 그것도 전 주인이 큰 죄를 지은 듯이 몸둘 바를 몰라하며 고해라도 하듯이 엄숙하게 일러준 깐으론 별로 대수로운 일도 못됐다. 그러나 안 그러니만은 못한 일이었고 간추리면 대강 이런 이야기가 되었다. 3층 집 김복록은 우선 부자였다. 별로 배운 것도 특별한 기술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손을 댄 땅 장사가 그를 벼락부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땅 보는 데는 귀신이라느니 그가 어디서 복덕방하고 몇 마디 쑥덕대기만 해도 아무리 허허벌판이라도 당장에 그 근처 땅값이 치솟는다느니 하리만큼 신비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복록 자신은 곰곰이 생각해도 순전히 운수였다고 밖에 부자된 방법을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란 시시한 것이기에 마련이다. 알맹이는 늘 설명할 수 없는 데 있다. 김복록은 부자의 생활을 사랑했다. 부자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고급 주택지인 C동에서도 C동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지대 높은 곳에 아름답고 웅장한 집을 신축했다. 그는 남향의 베란다의 등의자에 앉아 아름다운 C동과 멀리 번들대는 강줄기와 수양버들이 늘어진 강변로를 조망하기를 즐겼고 북창을 통해 산동네의 빈궁을 구경하기를 즐겼다. 그는 뾰족한 쇠꼬챙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삼엄한 벽돌담을 저택 3면만 둘러싸고 눈에 안 띄는 북쪽은 축대조차 없는 벼랑을 자연의 담장으로 삼아 내버려 두고 있었다. 집을 지을 때 앞의 정원을 넓게 남길 욕심으로 쓸모없는 북쪽은 벼랑에 바싹 다가서 지은 터라 실상 담을 쌓을 만한 여백도 없었다. 그리고도 그는 벼랑 위에 제비집처럼 매달린 뒷집 사람을 불러다가 축대를 쌓으라고 호령을 심심하며 내렸다. 벼랑은 푸석바위였으나 경사가 완만하고 아카시아가 무성해 사태가 날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김복록은 다만 뒷집 사람을 호령하는 데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 두 손을 비비며 엉거주춤, 큰 죄를 지은 듯 말까지 더듬으며 며칠만 참아달라고 허리를 깊게 굽신대는 꼴을 굽어보면 마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히는 것처럼 쾌적했다. 사람에게 이런 쾌감대가 있을 줄은 김복록도 미처 몰랐었다. 그는 부자로서의 여러 쾌감 중 특히 이런 쾌감을 사랑했다. 그가 친구의 부탁으로 땅을 보러 가까운 시골에 내려갔다가 여름이라 피서 겸 며칠 묵고 와보니 그 사이 축대가 쌓여 있었다. 그것을 보자 그는 부하가 왈칵 치밀었다. 푸석바위를 어떻게 쪼아냈는지 두어자가량이나 뒤껴치 남겨져 김복록은 도리어 땅을 얻은 셈이었으나 그 머저리 같은 뒷집 가난뱅이를 불러다가 호령을 하는 즐거움이 막힌 생각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북창문을 열고 이 축대를 누구 맘대로 이렇게 쌓았느냐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뒷집 남자는 얼굴에 핏기를 잃고 달려왔다. 마침 안 계시길래 주임마님께 의논을 드리고 그저 소인은 주임마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노라고 하였사온데 이런 엉큼한 놈 봤나? 그가 처음으로 놈자까지 붙이자 사나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진다. 내 놈이 일부러 여자들만 있을 때를 엿봤다가 쌓은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알고 엉큼을 떨어? 이 고얀 놈! 점잖게 호통을 친 김복록은 돌아서서 금고를 덜커덩 연다. 육중한 금속성의 소리와 함께 사나이는 자기의 심장도 덜커덩 내려앉는 것을 느낀다. 사나이는 와들와들 떨려오는 것을 참으려고 어금니를 악문다. 김복록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듯 사나이의 이런 꼴을 빤히 안다. 회심의 미소를 우물우물 삼키고 금고 속에서 꺼낸 청사진을 펴고는 적당한 곳에 붉은 볼펜으로 직선을 쭉 긋는다. 똑똑히 봐라 이놈. 내 놈이 내 집 땅을 얼마나 먹었나. 지도에선 이래도 이게 줄잡아 10평은 실할 거다. 광명천지 밝은 세상에 이놈! 남의 땅이 10평씩이나 거저 삼켜질 줄 알았더냐? 이 날도둑놈 같으니라고. 잔뜩 겁을 먹은 사나이의 눈에 청사진이 제대로 들어올 리도 없거니와 보인대자 어디가 어딘지 뭐가 뭔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밖에 쥐뿔도 알 리가 없다. 이 일을 어쩔값이오? 이 일을 어쩔값이오? 한 번만 봐주셔야지. 봐주다니. 어떻게? 자네 아마 청사진을 못 믿겠나 본데 그럼 측량을 해보게나. 측량비는 자네 부담인 건 알겠지? 김복록은 놈자를 빼고 한결 누그러진 소리를 했으나 무식한 사람에게 청사진이니 측량이니 하는 어휘가 주는 막연한 공포를 충분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도 운수가 좋아 치부는 했을망정 지금도 땅 장사에 따르는 청사진이니 측량이니 환지니 구획정리니 채비지니 하는 알쏭달쏭한 말들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했다. 과연 사나이는 청사진을 확인하기는커녕 측량이란 말에 한층 안색이 질리며 나리가 없는 사람 봐주셔야지 어떡합니까? 그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주다니? 내가 무슨 수로 봐주겠나? 청사진이 이런 걸. 참 답답한 친구도 다 있네. 하하하하. 김복록이 너그럽게 너털 웃음을 웃자 사나이는 한층 용기를 내며 그럼 어떡할깝시오? 가르쳐만 주시면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야 마땅히 축대를 헐어 다시 싸야지. 아이고 나리, 그러시지 마시고 제발 좀 봐주십시오. 축대만 쌓은 게 아니라 축대 위에 헛간까지 진걸요. 공장을 좀 해보려고요. 먹고 살아야지 어쩝니까? 알았네, 알았어. 그러려고 서둘러 축대도 쌓고 남의 땅도 슬쩍슬쩍 먹으셨겠지.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땅을 사게나 사, 10평을. 네, 그래만 주신다면 백골난방이겠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쉬이 마련해 오겠습니다. 땅값은 잘 알겠지? 네, 나리께서 그저 잘 알아서 좀 봐주셔야지 어떡합니까? 봐주지. 여기 땅값이 평당 15만원은 가지만 10만원만 쳐주게. 네? 이제야말로 사나이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겨우 단말마의 신음처럼. 아니 10만원이라뇨? 저희 동네 요새 시에서 불아 나온 값이 7천원인뎁시오. 이 사람의 정신이 있나 없나? 그건 산동네 땅값이지. 여긴 고급 주택지야. 자네가 먹은 땅은 금싸라기 같은 이 부자 동네 땅이란 말일세. 공연히 어수룩한 척하지 말게. 촌놈이 서울놈 간 빼먹는다더니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걸. 하하하. 벌벌 기다시피 돌아간 사나이는 다음날 10년은 더 늙은 몰골을 해가지고 신문지에 돈을 싸가지고 왔다. 얼만가? 네, 5만원인뎁시오. 계약금이로군. 일할은 치러야지. 5만원이 뭔가? 아니올시다. 그냥 좀 잘 봐주십사고 그냥 눈 감아주십사고. 어떡합니까? 나리 같은 분이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 안 봐주시면 누가 봐줍니까? 사나이는 김복록이 혹시 돈꾸러미를 도로 주면 어떡하나 싶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주랭랑을 쳤다. 김복록은 유쾌했다. 이게 바로 와이로라는 거였다. 그래, 와이로고 말고 나리 좀 봐줍쇼 하지 않았던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봐달라고 주는 돈이면 와이로지 별건가? 큰 돈도 많이 벌어본 그다. 그렇지만 요렇게 감칠맛 있는 돈은 처음이다. 그는 돈을 만져본다. 귀엽고 신통하다. 배운 것 없이 땅 장사를 하려니 시청, 구청, 등기소 같은 관청에 가서 자기 아들같이 젊은 애들한테 굽실거려도 받고 좀 봐주십시오 하며 와이로를 꾹 찔러준 적은 부지기수였지만 당해보긴 처음이다. 비로소 돈보다 윗길에 드는 게 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무렵부터 그는 무슨 사업을 벌여 중역자리에 앉히려고 대기시켜놓은 아들들을 어떻게든 관청에 밀어넣을 궁리를 한다. 새도 부리고 와이로 먹는 팔자는 뭐니뭐니 해도 관청물 먹는 양반밖에 더 있겠냐는 게 김복록의 상식이었다. 와이로로 가까스로 김복록을 달랜 사나이는 축대 위 헛간에서 빈 깡통을 닦는 일을 시작했다. 야, 이게 무슨 냄새냐? 킁킁, 이거 사람 살겠나? 하도 사정이 딱히 봐줬더니 고작 이런 얌체짓을 해? 이 고얀 놈. 당장 고발을 할까 보다. 그는 심심하면 북창문을 열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번번이 사나이는 달걀 꾸러미도 사오고 과일 바구니도 가져와 사죄를 했다. 사나이의 몸은 자꾸 오그라들었다. 드디어 어느 날 불쌍한 사나이는 이사를 갔다. 김복록은 서운했다. 근지스러운 곳을 시원히 긁어주던 머저리는 떠난 것이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이도 별수 없는 머저리였다. 젊은이였으나 어리숙했다. 김복록은 젊은이를 불렀다. 젊은이는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와 보기는 생전 처음이니 그 거동에 역력했다. 자네 그 집 얼마에 샀나? 50만 원 주었는뎁쇼. 왜 그렇게 싸게 팔았는지 알지? 네, 시에 갚아야 할 게 그냥 있어서요. 그러니까 권리금만 준 셈이죠. 이런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봤나. 자넨 속은 거야, 속았어. 네? 사기를 당했다니까. 큰일이네, 큰일이야.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금고를 덜커덕 열고 청사진을 아무거나 한 장 꺼낸다. 젊은이의 얼굴이 노랗게 변한다. 잘 보게, 여기를. 그는 붉은 볼펜으로 직선을 긋는다. 여기가 자네네 터고 여기가 우리 터인데 전에 살던 놈이 축대를 이렇게 쌓지 않고 요렇게 쌓아서 여기 25만 원짜리 금싸라기 땅을 10평이나 먹으셨다네. 그렇지만 그게 기렇게 곱게 먹어지나. 우린 뭐 등심만 사나? 내 아들은 아무개 청에도 있고 아무개 서에도 있네. 그놈이 먹어만 놓고 뒷감당을 못해 쩔쩔매더니 결국 몰래 집을 속여 팔고 도망을 쳤구먼. 원 세상에. 불쌍한 젊은이는 눈앞이 캄캄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번 사나이와의 사이에 일어났던 일과 별로 다르지 않다. 김복록은 또 한 번 와이로도 먹고 봐달라는 애원에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그러고는 모자라 심심하면 트집을 잡아 들들 볶아먹고 했던 것이다. 젊은이도 오래 못 살고 떠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 집은 3년 동안에 주인이 5번이나 바뀌었다. 권세 부리는 재미란 한번 맛보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사 온 지 며칠 안 돼 미처 자리도 잡히기 전에 나도 3층 집의 호출을 받았다. 앞 뒷집 간의 관계의 내력을 알 만큼은 알고 있는 터라 의외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만은 그 일을 면하게 되었으면 하고 바랐었다. 나는 김복록이 앉으라지도 않는데 소파에 깊숙이 묻혔다. 피곤하다. 아닌 게 아니라 김복록의 등 뒤엔 한 길도 넘게 큰 금고가 검게 번들댄다. 내가 상상하기는 공갈치기의 소독으로서의 장난감 같은 금고였는데 이건 너무 육중하다. 그 옆엔 틀에 자개 장식을 한 대형 거울이 걸려있다. 그 속에 방이 또 하나 펼쳐져 있다. 그 속에 있는 내 모습은 그 속 풍경과 너무 안 어울린다. 금고보다 거울이 더 나를 불안하게 한다. 그래도 나는 김복록을 마주보지 않고 두리번 딴전만 핀다. 김복록이 먼저 말을 건다. 격식대로 집을 얼마에 샀느냐고 묻는다. 댁의 용건부터 말씀하시죠. 나는 냉랭하게 말하고 비로소 김복록을 정시한다. 근력이 좋은 초로의 늙은이답게 적당히 비대하고 적당히 추한데 불결함이 강하게 풍긴다. 그 불결함은 옷차림이나 목욕한 횟수,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불결함이다. 나는 조금씩 고통스러워진다. 좋소, 그럽시다. 김복록은 아까보다 더 탁한 소리로 말하고 벌떡 일어나 거칠게 금고 문을 열고 청사진을 꺼낸다. 나는 청사진에 무관심한 척 시선을 돌려 초하의 햇빛 속에 눈이 부신 베란다의 풍경을 본다. 베란다에는 색색의 페추니아가 만발해 있고 김복록의 손자인 듯한 어린 남매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계집애가 곁눈질로 이쪽 방의 눈치를 할금할금 살펴가며 페추니아 꽃잎을 물뜯어다가 속굽에 담아 상을 차린다. 종종 걸음으로 남자애 앞에 갖다 놓더니 우선 자기가 얌얌을 하고는 남자애에게도 얌얌을 시킨다. 남자애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좀 개면적은 듯이 그러나 즐거운 듯이 그 짓을 한다. 나는 이런 광경에 빙긋빙긋 미소를 흘리면서 한편 지금 나에게 용건이 있는 듯한 이 불결한 남자를 어디서 본 듯하다고 어디서였을까 아물아물 생각하고 있었다. 김복록은 청사진 위에 붉은 줄을 그으려다 말고 이 작자는 딴 놈팡이들과 같이 다루는 것은 야근수가 못된다는 걸 깨닫는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유식해 보이면 에, 또와 마를 써먹는다. 그것으로 자기 말에 권위가 서고 자기를 고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나는 김복록을 어디서 어떻게 본 적이 있는지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안타깝다. 한편 베란다에선 아이들이 소꿉장난에 실증이 났는지 병원놀이다. 이번에도 또 애꿎은 페추니아가 경을 친다. 약도 약솜도 꽃잎이다. 사내애가 오동통한 계집애의 팔을 흰 페추니아 꽃잎으로 싹싹 문지르고 나서 붉은 고추의 꽃물을 짜내서 바른다. 계집애는 흰 팔이 분홍빛으로 얼룩진다. 계집애는 눈을 스르르 감고 앓는 소리를 낸다. 나는 홀린 듯이 아이들의 이런 장난에서 눈을 못 뗀다. 나는 에 또와 마가 섞인 장황한 연설을 이해하기도 전에 김복록을 언제 어디서 만났었는지를 생각해내기도 전에 이미 그 고질적인 나의 멀미를 시작하고 있었다. 당장 이 방에서 뛰어나가지 않으면 오장을 토해놓고 말 것 같은 심한 멀미를 용케 달래주는 게 바로 페추니아가 만발한 베란다의 아이들이 있는 풍경이었다. 질식하기 바로 전에 한 가닥 청신한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을 찾아내어 허겁지겁 콧구멍을 박듯이 그렇게 절박하게 나는 베란다를 보고 있었다. 알아들었소? 다시 김복록이 악을 쓴다. 지루한 연설이 그럭저럭 끝난 모양이다.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알아들을 것도 같군요. 그러면 그렇지. 내 놈이 무식한 이렸다. 김복록은 회심의 미소를 띠고 에, 또와 마도 빼고 말도 놓고 다시 경위를 설명한다. 알겠습니다. 땅을 사면 되겠군요. 그야 여부가 있나? 평당 10,000원씩이면 사죠. 파실 의사가 있으면 10평의 분할 수속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 누가 10,000원에 판댔어? 응? 누구 맘대로? 그럼 얼마에 파실 작정이십니까? 평당 100,000원. 100,000원에서 한 푼도 귀가 떨어지면 안 팔아. 안 팔면 그만두십시오. 실은 저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 보인다. 꽃그늘에서 숨바꼭질을 하나 보다. 저만치 난만한 꽃그늘에 머리만 박은 계집애의 앙증한 궁둥이가 우산처럼 펴진 치마 밑으로 보인다. 꽃무늬가 있는 팬티에 쌓인 토실한 궁둥이가 너무 귀여워 나는 이상한 고통을 느낀다. 뭐? 누구 맘대로 안 사? 그럼 내 땅은 내놓아야지. 남의 땅을 공고로 먹을 배짱이야. 날도둑놈 같으니라고. 말씀 삼가십시오. 누가 댁의 땅을 먹는 데습니까? 가져가세요. 아마 축대를 조금 내 쌓았다 이 말인가 본데 축대가 저렇게 기니까 10평이라야 길게 10평일 테니 한 뼘쯤 되겠군요. 뭐? 뭐라고? 누구 맘대로? 한 뼘이라고? 그야 우리 마음대로야 안 되죠. 가져가시더라도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고 가져가셔야죠. 뭐? 측량? 다 당신이 측량을 하겠다고? 흥! 측량은 돈 안 드는 줄 알고? 왜 제가 합니까? 땅이 필요한 건 당신인데 100만 원이 생기는 것도 당신이고. 뭐? 내가 언제? 왜 필요하댔어? 왜? 원, 이런 어른 봤나? 아이들이 안 보인다. 아주 안 보인다.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나는 일어나면서 김복록을 뚫어져라 응시한다. 벼랑간 아물아물하던 게 명료해진다. 바로 그다. 순간적으로 나는 김복록을 오랜 세월 내가 하려는 일 뒤에 숨어서 나에게 그 고약한 멀미를 일으키게 한 징그러운 괴물의 정체로서 파악한다. 저런 모습이었구나. 바로 저런 모습이었어. 탐욕이니 비열이니 파렴치니 하는 추상명사가 뼈와 살을 갖추면 바로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나는 진저리를 쳤다. 나는 그날부터 다시 장난감 만들기에 골몰할 수 있었다. 나는 멀미로서 나를 속박하던 괴물의 정체를 알아낸 것에 신선한 기쁨을 느꼈다. 또 그 괴물의 본질이 알고 보니 보잘것없이 허약하다는 게 내게 용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아직 다시는 멀미를 안겠다는 자신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함으로써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방법보다는 그와 맞서 그 본질을 알아냄으로써 자유로워지려는 방법에 접근하고 있는 스스로를 자각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이나마 기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견한 일이었다. 드디어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장난감 모형이 완성돼 칠을 하려고 컴프레서를 돌렸다. 낡은 간의 공업용 컴프레서는 몹시 털털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끄지 못해? 네가 이 동네 다 샀어? 안 끄면 고발소에 찌를 테야. 김복농내 북창이 열리더니 그 추한 얼굴을 길게 내밀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나는 다시 느글느글 멀미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계에서 나는 지독한 소음에 대해선 대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김복록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예절이었다. 나는 헛간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지하실을 만들어 헛간을 2층 구조로 만들면 소음이 나는 것은 지하실에서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작업장 면적을 늘릴 수 있겠거니 해서였다.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아 보일 터였다. 다른 이웃처럼 간의 공업으로 밥벌이도 할 터였다. 꼭 그렇게 할 터였다. 그러기 위해 좀 더 쓸모있는 작업장을 만들려고 땅을 파는 것이지 김복록이가 무서워서 땅을 파는 것은 아니었다. 콘크리트는 미장이를 시키더라도 파는 것은 내가 팔이라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 원체 해보지 않던 일이라 여러 날이 걸렸다. 내일쯤은 미장이를 대리라 할 만큼 팠는데 비가 내렸다. 비는 계속 내렸다. 설마 벌써 장마가 질라고 했던 게 웬걸 암만 해도 장마가 진 것 같다. 나는 할 수 없이 한대 낮아빠진 공구와 기계, 철판, 부스러기 등 잡동사니를 구덩이 속에 쳐놓고는 날들기를 기다릴 밖에 없었다. 나는 온종일 아내 곁에 앉아서 태연히 내리는 빗발을 본다. 트랜지스터에선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한 달은 빠르다고 특별 뉴스라도 되는 듯이 신이 나서 떠든다. 요새는 신문도 라디오도 뉴스거리가 없어 심심했던가 보다. 아내는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띠고 뜨개질을 하고 있다. 아기 오실게다. 당신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아무거나. 뭘 아들이 좋으면서. 정말이야. 계집애도 좋아. 김복농내 베란다에서 본 페추니아 꽃그늘의 계집애의 궁둥이가 선명히 떠올라 나는 쓸쓸히 웃는다. 순간 꽝! 와르르! 요란한 굉음과 함께 헛간을 중심으로 마당이 순식간에 가라앉지 않는가. 이럴 수가. 나는 엉겁결에 아내를 부둥켜 안고 굵은 빗발 속에 지옥의 입구처럼 입을 연 웅덩이를 본다. 사방에서 흙탕물이 곤두박질을 쳐 웅덩이를 채운다. 곧이어 처참한 아우성이 정말 지옥에서 들려오듯이 불길한 울림으로 온 동네로 퍼진다. 나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내를 떼놓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아우성은 김복농인의 3층 집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죽은 듯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여보, 저 또 유산을 했나봐요.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하다. 이 애처로운 여자에게도 이제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 보다. 우리가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여자에게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조만간 이 여자가 감당해야 할 진실임을 어쩌겠는가. 무슨 일이에요? 지진이었나요? 아니. 내가 헛간 속에 열심히 지하실을 파고 있는 동안 김목록은 자기 집 지하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지하실도 쓸모없이 넓기만 한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죽을 때라 환장을 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미망이는 울면서 넋두리를 했다. 지하실 북쪽 견고하고 번쩍이는 타일벽을 뜯어내고 우리 집 마당 밑을 향해 파들어온 것이다. 처음엔 10평만 하던 게 조금만 더 하고 걷잡을 수 없이 욕심을 내며 파들어왔다. 그는 조작된 땅 10평을 미끼로 한 공갈이 잘 나가다가 나에게 와서 벽에 부딪히자 그런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나를 골탕 먹이고 아울러 스스로의 탈출구를 삼으려 했던 것이다. 다행히 희생자는 김복록 하나였다. 인부들은 굴 천장에서 빗물이 새 며칠째 쉬고 있었다. 하필 그 시간에 왜 그가 그 굴 속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땅이 가라앉은 원인이야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다. 굴을 떠받친 객목이 몇 년 전 김복록이 집을 신축할 때 쓰던 목재였다니 썩었다 할 수도 있겠고, 나도 이쪽에서 구덩이를 팠으니 지층이 얇아졌다 할 수도 있겠고, 내가 구덩이에 쳐넣은 공구의 무게 때문이라 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그런저런 까닭들이 합쳐서 땅이 가라앉은 원인이 됐을 게다. 그러나 왜 좀 전까지도 3층 자기 방에서 초조한 듯 빗발을 보고 있던 김복록이 하필 그 시각에 거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끔찍한 모습으로 거기 말없이 죽어 있었다. 큰일 났군요. 응, 참 안 됐더군.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난 건 우리란 말이에요. 사람이 둘이나 죽다니. 이 집도 흉가예요. 그러고 그 집에서 우릴 가만 안 놔둘걸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잘못이 무슨 문제예요? 그 집 아들들이 다 권세 부리는 직장에 다니던데요. 우릴 저희 아버지 원수로 삼고 복수하려고 할 거예요. 저희 잘못은 감쪽같이 덮어놓고 다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집은 돈 있고 빽 있어요. 어떡하죠? 아, 이 집도 흉가예요. 두고 보세요. 창백하던 아내의 얼굴이 어떤 확신으로 선무당년같이 불길하게 빛난다. 개집년이 재수없게 시리. 나는 아내를 거칠게 밀치고 문득 심한 멀미를 느꼈다. 온 세상이 낡은 차가 되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나를 마구 흔들어대는 것 같았다. 나는 또다시 그놈의 지긋지긋한 멀미를 느낀 것이다. 그러나 도피하고 굴종해야 할 것으로 느낀 게 아니라 맞서서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서 느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사람 속에 도사린 끝없는 탐욕과 악의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다. 옳지 못할수록 당당하게 군림하는 것들의 본질을 알아내야겠다. 그것들의 비밀인 허구와 허약을 노출시켜야겠다. 설사 그것을 알아냄으로써 인생에 절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멀미일랑 다시는 말아야겠다. 다시는 비겁하지는 말아야겠다. 라디오에선 장마가 곧 개리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낭낭하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은 어렸을 적부터 안일함과 나약함에 길들여져온 한 남자가 조금씩 자신의 내부에 있던 무신경함과 무기력을 버리고 자신의 주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는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던 글을 쓰던 무조건 밥 벌어먹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의 창조적인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의지를 갖지 못했던 주인공은 아버지의 말에 그냥 순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신만의 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질 않죠. 왜냐하면 주인공인 남자는 그때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무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전으로 사회에 나와 부딪히면서 연실 깨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그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열정도 없고 잘해야겠다는 강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슬그머니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공이 가끔씩 멀미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 옳지 못하고 잘못되어가는 상황과 마주쳤을 때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과 마주하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이겨내거나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아주 편한 길을 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말이죠. 늘 그냥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길이죠. 그리고 멀미의 절정은 새로 이사간 집 아래에 있는 3층 집의 김복록을 만나고부터인데요. 그 파렴치하고 위성 가득한 인물을 만나면서 주인공의 멀미는 거의 바로 토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의 오랜 고약한 멀미를 일으키게 하는 징그러운 괴물로서 김복록을 파악해버리게 되죠. 그에겐 도전과도 같은 김복록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싸움으로써 주인공은 이제 멀미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그를 이겨내리라고 다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위선과 가증한 세력들의 공포로부터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나가리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겐 저를 포함한 나약한 한 인간이 세상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단련되어 가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면서 깨고 나가기 싫어하는 껍질을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있다면 세상은 나를 위해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 또한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불평이나 하면서 살고 있게 되겠죠. 조금씩이라도 껍질을 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어느 시시한 산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의 수상한 근황. 김경옥. 폭설입니다. 오후 들어 집중적으로 내린 눈으로 이 시각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의 간선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북로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구간은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된 차량 때문에 교통 흐름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지만 뒤엉킨 주변 차량 때문에 구조팀의 접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탓에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모든 한강다리를 건너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제설 작업이 완료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도로에서 차량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시속 20km 이하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부터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 한다. 지상의 모든 인연을 죽여야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해탈은 그 다음 문제다. 당신이 눈먼 보험금을 타내고자 한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속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속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속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속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속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을 속여야 한다. 빙고! 눈 밝은 당신의 짐작대로 눈먼 보험금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자들을 색출하는 일로 나는 입에 풀칠한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 보험에 가입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10인 10색이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다. 대부분의 선량한 고객들이 그러하듯 미구에 닥칠지 모를 굳은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 그 하나이고,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그러하듯 부정하게 돈벼락을 막기 위함이 나머지 하나다. 후자의 인간들은 보험을 긁기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복권쯤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기도 하고 안진뱅이 연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보험을 복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나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남을 속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내 직업이니까. 그러니 보험에 가입해 돈벼락을 맞으려는 당신에게 나는 하나의 악몽이 될 것이다. 당신이 노리는 보험금을 걸고 맹세컨대 실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악몽을 꿨어.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내였다. 전화벨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아내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아내는 내가 바쁠 때만 전화하곤 했다. 꿈 이야기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신이 거대한 풍선을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거야. 뛰어내리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말을 할 수 없었어. 정말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이번엔 풍선이야? 난 떠나지 않아. 꿈은 현실과 반대라는 거 몰라? 거짓말. 당신은 나와 눈이 마주치고도 꿈쩍하지 않았어. 세상을 다 속여도 날 속일 수는 없어. 이것 봐라. 세상을 다 속여도 날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나의 근무신조가 아닌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풍선을 타고 날아가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수화기를 내던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수화기를 던진다고 달라질 것 하나 없다는 것쯤은 굳이 시험해보지 않아도 안다. 나로 말하자면 풍선은 질색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풍선을 온전히 불 수 없었다. 5살 때 알은 폐결핵 탓이었다. 풍선의 바람을 불라치면 금세 얼굴이 벌개졌지만 풍선은 좀채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의 풍선은 거짓말처럼 탱탱해져 금방이라도 둥실둥실 날아오를 것만 같았지만 내 풍선은 물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푸르르 진저리를 쳐댈 뿐이었다. 풍선이라니. 아내의 우울증은 6년 전에 당한 사고 때문이었다. 그 사고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지금도 나는 그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주위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위로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운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기엔 그 사고로 내가 잃은 것이 너무나 뼈아팠다. 무엇보다 그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덧칠해진 우연에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범죄의 냄새였다. 차라리 그때 나는 죽어버렸어야 했다. 그러나 사고 다발 지역이라 함부로 추월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엑셀을 밟았던 나는 무릎과 팔꿈치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8개월이던 아내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사고 2달 후 태어난 아이는 여태 말을 하지 못했다. 강대리, 하반신마비 위장건 보고서는 다 됐나? 팀장이 나에게 물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하반신마비 위장건이라면 최근에 맡았던 사건이다. 30대 남자가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불수가 됐다며 6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보험자가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데다 보험 가입 당시 메디컬 언더라이팅 결과 우량으로 분류되었던 터라 보험 금액이 상당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된 상태였기에 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일처리가 깐깐하기로 업계에서 오른편에 설 자가 없다는 팀장조차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출된 서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의 완벽함이 오히려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냄새가 났다. 더구나 교통사고 상해건이라면 나는 눈에 불을 켰다. 동료들은 괜한 헛수고 말라고 충고했다. 세상 사람이 모두 사기꾼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직감을 믿고 밀어붙이기로 했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에 찾아가 입원 중인 피보험자를 인터뷰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담당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매달 곳은 결국 현장밖에 없었다. 사고 장소는 평상시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피보험자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하다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에 옆구리를 받쳤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따르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피보험자 차가 나타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자신이 불법 유턴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는 못했다. 경찰의 협조를 구해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들을 분석했다. 스키드마크의 진행 방향과 농도를 근거로 충돌 당시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가해졌을 충격의 강도를 산출했다. 물리학 서적을 뒤적거리며 내가 얻은 결과가 크게 틀리지 않다면 하반신 마비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미심쩍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보니 피보험자의 자동차는 벌써 폐차 처분했단다. 이례적이다 할 정도로 신속한 처리였다.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결정적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후 지난 세월 동안 그나마 정신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집념 덕분이었는지 모른다. 회사 동료들은 언젠가 술자리에서 집요한 승부욕이라고 했다. 승부욕이든 뭐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사기꾼을 많이 잡아내면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여서 좋고 나는 연봉이 올라간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승산은 많지 않아 보였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기로 했다. 놈이라는 호칭을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사기꾼에게는 그것도 과분한 것이니. 놈은 점심 식사 후 혼자서 병원 근처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멀쩡한 육신이 침대에만 누워있으려니 좀이 쑤셨겠지. 회사에도 들리지 않고 병원으로 곧장 출근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놈은 점심을 먹고 병원을 나섰다. 나는 놈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멀찌감치 뒤처져 미행했다. 놈은 휠체어 바퀴를 손수 밀며 공원으로 향했다. 평상시에도 인적이 드물었는데 주중인데다 흐린 날씨 때문에 더욱 한산했다. 말이 공원이지 어슬렁거리며 돌아도 채 20분도 걸리지 않을 손바닥만한 녹지 공간에 불과했다. 놈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였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거세게 내리는 비였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놈은 쏟아지는 빗발이 허공에 그려놓은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사선들을 망연히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놈은 머리칼이 듬성듬성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는가 싶더니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나무가 우거진 곳을 향해 뛰었다. 정말이지 늠름하게 달렸다. 달려라, 달려! 나는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놈이 달리는 모습은 내 손에 들려있던 캠코더에 선명하게 찍혔다. 보험금 지급은 취소됐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6억 원의 보험금을 놓친 대가로 그 얼간이가 지켜낸 머리카락은 몇 올이나 될까? 보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하고 담배를 태우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어두워진 하늘은 금방이라도 뭔가를 쏟아부을 듯 도시의 스카이라인 가까이 음울하게 주저앉아 있었다. 근원을 짐작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바람이 불었다.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가늠하며 고개를 들었다. 바람은 제법 매서웠다. 그날도 낮게 드리워진 어두운 하늘은 사물들의 경계를 되레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었다. 바람 쐬러 강화도에 가는 길이었다. 외길 차선을 가로막은 승합차가 앞길이 훤히 뚫렸는데도 서행했다. 배가 부른 아내가 옆자리에 타고 있던 터라 과속할 수도 없는 처지였지만 승합차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다. 욕지기가 절로 나올 정도였다. 몇 차례 경적 소리에도 꿈쩍 않던 승합차가 길가 쪽으로 바짝 붙으며 미등을 깜빡였다. 추월하라는 신호였다. 그곳은 급하게 커브를 이루는 구간이었지만 나는 30분 넘게 승합차 꽁무니만 바라보던 터라 무심코 핸들을 꺾고 엑셀을 밟았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가 싶더니 맞은편 차선으로 승용차가 튀어나왔다. 필사적으로 핸들을 길가 쪽으로 꺾으며 나는 똑똑히 보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온 차를 몰던 사내가 눈을 질끈 감고 있던 것을. 그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내는 4곳의 보험사로부터 도합 20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승합차 운전자도 한패였을 것이다. 담배는 썼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애비다. 어쩐 일이십니까? 자식한테 전화하는데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하냐? 근무 중입니다. 용건만 말하십시오. 보일러가 또 말썽이다. 뭐가 잘못됐는지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냉방이 따로 없다. 기술자가 조금 전에 다녀갔는데 보일러가 고장나고 파이프도 낡아서 물이 제대로 돌지 못한다며 보일러는 새 것으로 바꾸고 파이프도 청소해야 한다는구나. 기름 보일러는 연료가 많이 드니 이참에 가스 보일러로 바꾸는 게 나을 거라는데 얼마면 된답니까? 나는 별 생각 없는데 내 엄마는 그게 아닌가 보다. 자고 나면 온 뼈마디가 저리다고. 그러니까 얼마면 된답니까? 몇백은 든다는데 정확한 금액은 업자한테 자세히 물어봐야 알겠지. 업자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하세요. 미나는 여태 말을 못하냐? 손주와 대화하고 싶으면 수화를 배우셔야 할 겁니다.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전화 끊습니다. 무슨 죄를 졌냐고? 세상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죄라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겠지. 아이가 언어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의사가 내뱉은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말을 할 수 없냐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의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아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다 까무러치곤 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내 항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운다며 비겁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심증은 확고했으나 물증은 전무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나는 믿지 않기로 했다. 업무부에 근무하던 나는 보험사기 범죄를 다루는 조사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원한 일이었다. 살아있는 자들을 믿지 않았으므로 나는 보험사기 클레임 분야에서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작년부터 아내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건에 관한 클레임 자료를 볼 때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입이 아닌 손가락을 놀려 아이에게 해줄 말이 나에게는 아직 없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올해 초 조사팀에 새로 충원된 박이었다. 역시 담배 생각이 나서 올라왔을 것이다. 다가오는 봄 결혼 날짜를 받아놓더니 부쩍 옥상을 자주 찾았다. 박의 책상 위에는 가계대출에 관한 은행 카탈로그가 종종 눈에 띄었다. 생각 같은 건 없이 산 지 오래다. 선배, 이번에도 한 건 하셨다면서요? 대체 비결이 뭐예요? 비결 따윈 없다. 다만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그 정도면 충분해. 허리디스크인지 아닌지 미심쩍은 혐의자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엑스레이 사진 들고 의사를 찾아가도 사진상으로는 판독이 어렵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 혐의자가 지나가는 길목에 1,000원짜리 지폐를 떨어뜨려. 잠복하고 있다가 돈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걸 캠코더에 받기만 하면 되겠군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10,000원권 지폐를 떨어뜨려라. 과연 박은 몇 모금 빨지 않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캠코더를 챙겨 들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출동하겠지. 박은 10중 8구 10,000원짜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초짜들이란 의욕만 앞세우게 마련이니까. 팀장이 그 방법을 말해주었을 때 나도 처음에는 10,000원짜리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지폐라는 사실 그 자체니까. 눈에 잘 띄기로 치자면 푸르스름한 세종대왕보다는 붉은 이황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아직도 슬픈 영화를 보면 눈시울을 붉힌다는 박은 조만간 자신의 무책임한 감상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한 해의 보험 사기로 새 나가는 돈이 500억이다. 눈물은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흘리게 내버려 두어라. 이 세상에서 눈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의 감상뿐이다. 바람이 분다. 차가워서 더욱 상쾌한 바람이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실려오는 것 같기도 하다. 벌써 크리스마스인가? 크리스마스의 도시는 난생 처음 데이트 신청을 받은 사춘기 계집아이처럼 들떠있다. 구두쇠로 소문난 팀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팀원 모두에게 즉석 복권을 나누어 주었다. 순식간에 사무실이 왁자해졌다. 모두 복권 긁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 번도 복권이라는 것을 사본 적이 없는 나는 바닥바닥한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쪽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점에서 나는 복권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복권은 나약한 영혼들이나 즐기는 것이다. 나는 차를 몰고 목동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새로운 사건을 맡아 현장 조사하러 가는 길이었다. 연말이 코앞이다. 시답지 않게 복권이나 긁고 있느니 한 건이라도 더 올리는 편이 연봉 고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피보험자는 목동에 사는 30대 여자였다. 공교롭게도 대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애와 이름이 같았다.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헤아려보니 나이도 동갑이었다. 보고서나 작성하고 있자니 몸이 근질거렸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할 때의 광경이 집요하게 떠올랐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잿빛 도시를 조감하고 있노라면 까닭 모를 분노가 들끓었다. 사기꾼들과 온몸으로 부딪히는 현장에서 비로소 나는 평안했다. 그 건의 담당자는 박이었지만 내가 맡겠다고 나섰다. 선배님 같은 베테랑이 이런 잔챙이를 상대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10,000원짜리 지폐로 재미를 톡톡히 본 박은 흔쾌히 사건을 넘겼다. 박의 지적대로 덩치가 작은 클레임이었다. 해결해봤자 빛이 날리 없다. 여자는 샤워 도중 욕실에서 미끄러져 코뼈가 부러졌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에 가입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박수연, 흔한 이름이네요. 박은 관련 파일을 나에게 건네며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미소를 지은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비쳐드는 오후의 역광에 눈이 부셔 살짝 찌푸린 것인지도 모른다. 보험에 가입한 지 일주일 만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처럼 나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적십자사가 아니다. 내가 아는 박수연은 유난히 자존심이 강했다. 남에게 책 잡힐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욕실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졌다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할 타입이 아니었다. 박수연은 집에 있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코뼈가 부러졌다는 여자는 내가 아는 박수연이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0년 전이었다. 디자인 공부를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난 그녀는 기다리라는 말도 기다리지 말라는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나이였으니까. 기다리겠다는 말을 나는 차마 할 수 없었다. 3년 동안 사귀었지만 울컥하는 마음에서라도 어떻게 너를 혼자 보내? 나랑 같이 가자. 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박수연이 출국하던 날 김포공항에는 엷은 안개가 달무리처럼 흘렀다. 비행기가 뜨지 못할 정도의 안개는 아니었다. 그녀가 탄 비행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녀가 미국으로 떠나고 한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도 뜸해졌고 그녀와 나는 각자의 삶에 골몰했다. 그러다 친구로부터 그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것은 그때였다. 박수현은 코뼈가 무너져 깁스를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보험사에서 나왔다며 인사를 하는 나를 바라보다 박수현은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내뱉었다. 10년 만에 만나게 된 옛 남자친구에게 건넨 인사치고는 그리 호의적이지도 감상적이지도 않았다.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걸렸지만 감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들었다. 살아있으니 만나는구나. 그래. 여전하구나. 넌 좋아 보인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솔직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하지 못했다. 몇 사람 건너 들리던 소문과는 달리 지난 세월이 그녀에게는 만만하지 않았던 것일까. 시원스러운 이목구비는 여전했지만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눈 밑에는 그늘이 선연했다. 코에 깁스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애써 짓는 미소로도 지울 수 없는 어둠이 얼굴에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듯했다. 10년 만에 만났지만 할 말이 많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나는 깜빡하고 있었다는 듯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그녀는 미간을 모은 채 명함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들여다보았다. 숨은 그림을 찾아내려는 표정 같기도 했지만 그녀는 내 명함에서 찾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찬찬히 보니 그녀는 내 명함의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의 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리라는 낭만적인 상상은 접기로 한다. 내가 알던 박수현은 지난 일을 돌아보는 것은 자존심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생각하던 여자였다. 만일 그녀가 그때의 신조를 버렸다면 나는 몹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 옛날 내가 알고 지내던 박수현은 설령 욕조에서 샤워를 하다가 코뼈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당당해야 했다. 거실에는 커다란 상자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약봉투도 눈에 띄었다. 목동 약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짐을 싸고 있었다고 박수현이 서둘러 말했다. 왠지 불필요한 변명처럼 들렸다. 커피라도 끓일까? 욕실을 볼 수 있어? 참, 그것 때문에 온 거지? 박수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눈을 내리깔고 욕실로 향했다.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위치한 욕실은 여느 아파트의 그것과 다름없는 구조였다. 문을 열면 정면으로 보이는 벽에 대형 거울이 붙박혀 있고 거울 바로 밑에 세면기와 변기가, 오른쪽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었다. 물방울 무늬가 프린트된 샤워 커튼이 욕조를 반쯤 가리고 있었다. 나는 박수현에게 넘어질 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현장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현장은 정직하다. 6년 전 사고도 현장만 잘 찍어 놓았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진도 찍어야 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나는 다시 한번 거짓말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보험금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었다. 박수현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거짓을 말함으로써 가까스로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박수현은 팔짱을 낀 채 내 행동을 지켜보았다. 20평 남짓한 아파트의 하나뿐인 욕실은 비좁았다. 카메라의 위치를 옮길 때마다 팔꿈치가 박수현의 몸에 닿았다. 내 팔꿈치가 닿을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렸다. 샤워를 하다 미끄러졌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다 욕조에 코를 박고 말았던 거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욕조 표면에는 물때가 검게 내려앉아 있었다. 욕조에 물을 살짝 끼얹고 나는 양말을 벗은 채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 박수현은 고개를 돌려 거울로 시선을 던졌다. 거울 속의 얼굴은 입을 앙다물고 있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투덜거린다 해도 별로 놀랄 것 없을 표정이었다. 행복하니? 박수현이 물었다. 어쩌면 그것은 환청이었는지 모른다. 사고가 나기 전날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대학 동창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물기 묻은 욕조 바닥은 미끌미끌했다. 샤워 커튼 바꾼 적 있어? 작년에 이사 왔을 때 달고 그대로 쓰고 있어. 샤워 커튼은 멀쩡했다. 욕조에서 미끄러져 코가 깨질 정도라면 본능적으로 샤워 커튼을 붙들었을 텐데 어느 한 곳 뜯기거나 늘어난 흔적 없이 말끔했다. 박수현은 보험금을 탈 수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박의 담당 사건을 가로채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나는 자문해 보았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나한테 더 하고 싶은 말 없어? 박수현에게 나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내로서 그녀에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나로서는 예외적인 관용이었다. 지난 세월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는 것만은 자명했다. 그 바닥의 깊이를 차마 가늠할 수 없었다.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나로서는 요령부득이었다. 기분이 유쾌하지 못했다. 찜찜한 기분으로 박수연의 집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코뼈는 어쩌다 저리 된 걸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탐문조사에 착수했다. 윗집은 비어있는 듯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다행히 아랫집에는 사람이 있었다. 아랫집에서 제법 쓸만한 정보를 얻었다. 아랫집 여자의 말에 의하면 박수연의 집에서는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했다. 한밤중에 치고받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한 번은 너무 무섭게 싸워 파출소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종을 가늠할 수 없는 살진 고양이를 연신 쓰다듬던 여자는 평소에 감정이 좋지 못했던 듯 묻지도 않은 말까지 술술 풀어놓았다. 남자가 도박 중독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했다. 인상이 험한 사내들이 들락거리는 걸 몇 번 목격하기도 했는데 비독촉하러 온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했다. 여자의 품에 안긴 고양이는 죽은 듯 늘어져 있었다. 최근에 싸운 적이 있냐고 묻자 사흘 전 밤에도 크게 싸웠다고 여자는 대답했다. 사흘 전이라면 박수연이 코뼈가 부러진 날이었다. 여자는 나를 형사쯤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여자의 오해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근처에 목동 약국이 있냐고 물었다. 여자는 목동 지하철역 부근에 있다고 설명하고 나서 그런데 무슨 일이죠? 라고 되물었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때늦은 경계의 기미가 엿보였지만 너무 많이 이짓거렸다는 후회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별일 아니라고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여자가 현관문을 단호하게 닫았다.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여자는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욕설을 내뱉으며 가만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종을 짐작할 수 없는 고양이의 살진 몸뚱이를 쓰다듬으며 귀를 쫑긋거리겠지. 야옹. 현관문 너머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왔다. 딸아이의 웃음소리는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미간을 모으며 입을 달싹일 때 나는 딸아이의 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아내는 아이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눈빛을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소리쳤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나는 항변했다. 아내는 나더러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뭔가를 말하기 위해 버둥거리는 딸아이 앞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 아내도 말수가 점점 줄었다. 말수가 줄면서 아내의 잠자리는 좋지 못한 꿈으로 어수선했다. 급기야 불면의 밤이 잦아졌고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내 출근 시간은 점점 빨라졌고 퇴근 시간은 늦어졌다. 언제부터인가 휴일에도 나는 회사에 나가게 되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나는 목동약국을 어렵지 않게 찾았다. 목동약국이 있는 건물에는 정형외과가 있었다. 일이 싱겁게 풀릴 듯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목동약국 위층의 정형외과에서 박수연의 진료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진료 카드에는 구타에 의한 코뼈 함몰이라고 적혀 있었다. 코뼈 재건 수술 기록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절대 안정을 요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진료 카드를 카피했다. 아랫집 여자의 진술이 정확하다면 박수연은 부부싸움 도중 남편에게 얻어맞았을 것이다. 거짓말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남편이 협박했을까? 빚 갚을 돈이 필요했겠지. 삶이란 나약하고 낡아가는 일체의 것에 대해 잔혹하고 가차없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 사람은 독일 사람 니체였다. 하지만 나약한 일체의 것에 잔혹하고 가차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 병원을 나서는데 눈발이 날렸다. 나약한 일체의 것에 잔혹하고 가차없는 굵직한 눈송이가 다투어 쏟아져 내렸다. 낮게 드리워진 검은 구름을 보니 잠깐 뿌리고 말 눈이 아니었다. 이 눈이 녹지 않고 쌓여 도시가 얼어붙으면 떨어지는 체온을 돌볼 집없는 영혼몇이 세상을 뜰 것이다. 반송된 엽서처럼 왔던 곳으로 할 일 없이 돌아가겠지. 얼어 죽은 자들의 영혼은 겨울 밤하늘에 별로 박힌다는 동화를 믿는 아이들은 이제 없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수연이었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 했으며 바쁘지 않다면 얼굴을 보며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밖에서 보자는 제안에 나는 선선히 동의했다. 짐을 꾸리다만 상자가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그녀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마뜩찮은 일이었다. 박수연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 맞은편 쇼핑센터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여동생이었다. 여동생은 첫눈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고 보니 올 겨울에 눈 구경한 적이 아직 없었다. 첫눈 오는데 뭐하고 있냐고 여동생이 물었다. 10년 전에 헤어진 옛 애인을 만나러 가는 중이라고 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오빠도 농담할 줄 안다며 키득거렸다. 농담이 아니라고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용건이 뭐냐? 오빠,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로 결심했어. 여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3년이 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 한번 못 가서 취직을 못하는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지더니 작년 여름에는 쌍꺼풀 수술하겠다며 손을 벌렸다. 취직만 하면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는 다짐을 나는 한 귀로 흘렸다. 고향의 노인네들은 조신하게 집에 붙어있다 시집이나 가라고 성화를 내다가도 결혼하려면 적어도 1,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여동생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평생 동사무소에서 민원 소리만 뒤적거리다 재작년에 퇴직한 아버지는 은퇴 후 딴 사람이라고 의심할 정도로 늙어 보였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죽어도 공무원은 안 한다던 여동생은 어느새 공무원 예찬론자가 되어 있었다. 30대도 명예퇴직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년 보장해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했다. 요점만 말해라. 학원에도 등록해야 하고 책값도 필요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다. 동생은 60만원이라 했다. 두 달치 종합반 등록금이 40만원에 책값이 20만원이라고 소상히 내역을 밝혔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는 휴대전화를 끊었다.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바람이 불어 눈송이는 쉽사리 지상에 떨어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자맥질했다. 지상에 닿으면 끝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필사적으로 솟구쳤다. 귀를 가만 기울이면 눈송이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려올 것 같기도 했지만 도시는 크리스마스 캐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눈송이들의 불가해한 움직임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서 있는지 나는 잠시 후 깨달았다. 박수연의 진료 카드 복사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쇼핑센터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서두를 이유는 없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나였으니까. 칼자루? 생각해보니 조금 우습기도 하다. 박수영과 나 사이에 사사로이 베어낼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다만 보험 사기의 유력한 혐의자이고 나는 그런 자들을 발본색원하는 직업을 가졌을 뿐이다. 비즈니스에 감정이 개입돼서는 곤란하다. 상대가 10년 만에 만난 옛 애인이고 오늘이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카페로 올라가는 계단은 버려진 어느 유적의 낭하처럼 어둡고 길었다. 할 말이라는 게 뭐지? 주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나는 박수연에게 단도직입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미리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어색하게 손을 들기도 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계속 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트레이닝복 대신 크림색 투피스를 입은 탓인지 코의 깁스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그때 내가 유학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혼잣말처럼 들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서 모르겠다.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헤어진 연인이 눈 내리는 주유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끝나는 영화 말이야. 남자의 주유소에 들른 여자의 차에서 여자의 애들이 내리는 장면 기억 안 나? 목동역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다녀왔어. 서울 정형외과던가? 나는 진료카드 복사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밀었다. 주유소가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였던가?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냥한 곳을 짐작할 수 없는 망연한 시선이었다.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진료카드를 복사했다. 박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나를 쏘아보았다. 잠깐 10년 전의 눈빛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욕조에서 넘어졌다는 건 거짓말이야. 남편 짓이야? 박수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칼자루를 나는 휘두르고야 말았다. 너도 많이 변했구나. 옛날엔 돈이 필요한 거라면 눈 감아줄 수도 있다. 나쁜 자식. 계산은 내가 할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그녀가 유학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동일한 것이다. 내가 만일 붙들었다면 그녀가 유학을 포기했을까? 둘 다 부질없는 질문이라는 뜻이다. 그녀가 끝내 기억해내지 못한 영화의 제목은 쉘브르의 우산이었고 마지막 장면의 무대는 아마도 정비소가 아니라 주유소였을 것이다. 나는 회사 쪽으로 차를 몰았다. 진료 기록을 첨부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박수연은 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보험회사를 기웃거릴 게 아니라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데를 찾아가는 게 나을 듯하다. 번지수가 한참 틀린 것이다. 분위기가 부드러웠다면 다정하게 충고해 줄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그러고 보니 박수연은 내 첫사랑이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서둘러 퇴근한 모양이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7시 5분 전이었다. 나는 내 책상 앞에 앉았다. 급히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나는 박수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피보험자 인터뷰 내용과 혐의점을 기록하고 탐문조사의 결과를 상세히 적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입수한 진료 기록을 소상히 밝혔다. 나는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완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한 뒤 담당자란에 서명했다. 보고서를 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무실에서 빠져나왔다. 막상 사무실을 빠져나왔지만 가야 할 곳이 나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동료 직원들과 술을 한잔하거나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밀린 서류를 정리하거나 법률 서적이나 의료 서적을 들추고 있었을 시간이었지만 무작정 사무실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집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이었다. 눈은 계속 쏟아졌고 켜켜이 쌓인 눈은 채 녹기도 전에 얼어붙었다. 딱히 가야 할 곳 없는 나는 얼어붙은 도로 위를 힘겹게 헤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해 교차로가 나타날 때마다 멈칫거렸다. 더듬더듬 나아가다 주위를 돌아보니 어느덧 강변도로 위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는 순간 핸들이 흔들리면서 차가 한쪽으로 쏠렸다.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다. 그게 더 화를 불렀다. 차는 제자리에서 빙글 돌다 인도의 턱에 걸려 벌러덩 뒤집히고 말았다. 하늘이 주저앉더니 땅이 솟구쳤다. 하늘과 땅이 속절없이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나는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았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다.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이 문 쪽으로 쏠린 탓에 손잡이를 잡은 팔에 온전히 힘을 실을 수 없었다. 안전벨트 덕분인지 크게 다친 곳은 없는 듯했다. 자동차 천장에 머리가 눌리지 않기 위해 안전벨트를 꽉 조였다. 뒤집힌 차에 거꾸로 매달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여태 울리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동생이었다. 지금 뭐해? 전화 받을 수 있어? 뒤집힌 차에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전화는 받을 수 있다. 농담도 심하셔. 오빠, 가능하면 빨리 입금해줘야겠어. 학원 등록이 곧 마감이래. 유명 강사들이 망라된 종합반은 모레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대. 번거롭겠지만 내일까지 입금해줘. 내일까지 넣어줄게. 오빠, 진짜 뒤집힌 차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 오빠 오늘 좀 이상하네. 너무 오래 매달려 있지는 말고 적당히 하고 집에 들어가. 너나 잘해. 나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간혹 시선이 마주친 운전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들은 오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잔을 기울이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적당히 과장을 섞어 말하겠지. 강변로를 타고 있는데 말이야. 글쎄 어떤 얼간이가 뒤집힌 차에 거꾸로 매달려 열심히 통화하고 있는 거야. 운전 중 통화는 위험하다는 공익 광고는 그렇게 찍어야 하는 거야. 피가 머리로 몰려 눈알이 시큰거리고 목이 뻑뻑했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혼절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돈 얘기였다. 보일러 교체에 들어가는 금액을 말하고 나서 전에 거래하던 은행은 송금 수수료가 비싸니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그는 은행 계좌번호를 큰 소리로 불렀다. 지금은 받아 적을 형편이 아니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말했다. 왜 받아 적을 수 없냐고 아버지가 정색하며 물었다. 차가 뒤집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받아 적을 수 있겠냐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소리는 길고 무거웠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구조팀은 여태 소식이 없다.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바쁘겠지. 차 유리창에 부옇게 입김이 서렸다. 손으로 유리창을 쓱쓱 닦았다. 머리 위로 검게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은 검게 흐르는 강물 위로 나풀나풀 날아올랐다. 터질 듯 부풀어오른 풍선처럼 더없이 가볍게 날아올랐다. 어디론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검은 강물을 바라보며 옆자리에 누군가 있었으면, 누군가 곁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고 문득 생각했다. 아무 얘기라도 상관없을 것이다.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다. 팀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팀원들에게 돌린 즉석 복권이었다. 달리 도리가 없다는 듯 나는 손톱을 세워 복권을 긁기 시작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번호를 확인했다. 집이었다.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여전히 응답이 없다.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으려다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숨소리였다. 어느 먼 곳으로부터 아득히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뭔가를 애써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것은 딸아이의 숨소리였을 것이다. 말이 되지 못하고 소리에 불과한 웅얼거림이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웅얼웅얼 소리를 냈다. 의미를 구하지 못한 그 소리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갓난아이의 옹알이처럼 들렸다. 전화기에 대고 나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오는 것은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소리뿐이었다. 오래지 않아 전화는 끊어졌고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전화를 끊고 흐느끼기 시작했거나 흐느끼는 사이에 전화가 끊어졌는지도 모른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나는 복권을 마저 긁기 시작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소설을 들어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소설의 주인공인 이 남자의 삶에선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뭘까 하고 읽으면서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금방 딱 이거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남자는 보험조사원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거기엔 어떤 감정이 들어가선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잃는다면 그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원래 이 남자의 성격이 건조하고 무감동해서 그 직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 성격이 그렇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삶에서 감성도 느껴지지 않고 메마르고 삭막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직업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의 삶이 이처럼 삭막하게 보이는 데는 삶에 대한 희망과 타인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울한 가정사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복잡한 심정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소통 부족.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는 타인과 단절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자신의 고립감만을 더욱 확대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고립감 때문에 주인공의 삶이 무채색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무채색으로 칠해진 이 남자의 삶에 한 줄기 무지개가 던져지는데요. 그것은 말을 못하던 딸아이의 전화로부터 들려온 옹알거림이었습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남자는 희망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그것은 뒤집힌 차에서 우연을 믿지 않던 남자가 복권을 긁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연인을 만난 것도, 전화 받다가 차가 뒤집힌 것도 결국은 우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김경옥 작가의 당신의 수상한 근황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전거 도둑 김소진. 자전거에 도둑이 생겼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 몰래 훔쳐 타는 얌체족이었다. 내 골반뼈 높이에 맞춰놓은 자전거 안장이 엉덩이 밑선으로 밀려가 있었고 바퀴 틈새에는 방금 묻어난 것 같은 황토물이 군데군데 배어있곤 하는 게 바로 그 증거였다. 누군지는 몰라도 현관문 밖의 도시가스 연결 파이프에 쇠줄로 붙들어 매놓은 자전거의 자물쇠를 풀고 몰고 다닌 다음 내가 퇴근에 들어오기 전에 얌전히 제자리에 갖다 놓곤 하는 모양이었다. 신문사 일이라는 게 저녁 늦게 끝나기가 일수인데다 퇴근 후 술자리를 워낙 좋아하는 나로서는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전거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전거를 고정시킬 쇠줄의 열쇠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살 때부터 열쇠를 3개씩이나 받아뒀기에 이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냈다. 나는 내 자전거를 훔쳐 타는 범인으로 일찌감치 이웃집 아이인 봉근이를 찍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인 그 집 부모는 하루 종일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봉근이 아버지는 공 치는 날이 더 많은 도배공이었고 엄마는 봉제공이었다. 둘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여간 쏠쏠치 않을 텐데 어찌나 무섭게들 움켜쥐는지 외아들인 봉근이가 그토록 졸라대는 눈치건만 헌 자전거 한 대 마련해 주질 않았다.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다른 또래 아이들 자전거를 빌려 타거나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 같으면 종주먹을 들이대는 신용을 해 빼앗아 타는 그 애의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새 도시에서는 자전거가 몹시 요긴했다. 곳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닦여 있어 운동기구로도 쓰임새가 좋을 뿐더러 은행이나 할인 판매점 같은 편의시설들이 걷기도 차 타기도 어정쩡해 자전거가 없으면 허들의 다리품을 팔 일이 잦은 곳이 바로 새 도시였다. 처음에는 새로 뺀 자동차 못지않게 걸레질도 가끔씩 해가며 사뭇 귀여움을 받던 자전거였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어느덧 그 자전거는 소박맞은 이처럼 문 옆에서 다소 곳이 먼지 답세기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서 있어야만 했다. 그러다가 출퇴근 때마다 후다닥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나의 시큰둥한 눈길에 밟히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자전거를 건드리는 손은 봉근이가 아니었다. 어느 날 몸이 아파 신문사에 조퇴 보고를 하고 돌아온 날 그 의무는 우연찮게 풀렸다. 약방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까 싶었는데 이미 누군가 쇠줄을 풀고 한 발 앞서 자전거를 끌고 나가버린 거였다. 나는 경의선과 나란히 뻗은 자전거 전용 도로 쪽으로 나가보았다.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모델의 방금 샴푸한 것처럼 하늘하늘한 머리채와 몸에 착 달라붙는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며 유유자적하게 자전거를 모으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누굴까? 나는 먼 거리에서도 그 자전거가 새로 장만한 내 자전거임을 알 수 있었다. 내 자전거 위에 허락도 없이 올라탄 사람은 뜻밖에도 젊은 여자였다. 까만 타이즈 바지 차림에 흰 남방 셔츠를 입고 있어 늘씬한 몸매가 훤히 드러났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굴곡에 탄력이 붙어 보였다. 멀찍이 서긴 했지만 난 내 앞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아가씨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업체 지정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한다고 해서 불려나간 반상회 자리였을 것이다. 나중에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얼핏 귀동냥하니 문촌마을 스포츠센터에서 에어로빅 강사를 한다는 거였다. 바로 내 위인 꼭대기층에 산다고 들었다. 어쩐지 이따금씩 거실에서 에어로빅 연습을 하는지 콩콩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곤 했다. 자전거 도둑이라. 그날 저녁 난 묘한 흥분감에 사로잡혔다. 손깍지로 머리를 감싸고 거실 바닥을 뒹굴던 나는 불현듯 2차 세계대전 종전 뒤에 유럽을 휩쓸었던 네오 리얼리즘 운동의 대표적 영화로 꼽히는 이탈리아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에 나오는 장면들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오늘 밤도 그 비디오를 한 번 더 볼까? 나는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어느새 반나마 남은 발렌타인 17년짜리 병목을 휘어잡았다. 잔 속에서 빛나고 있는 육면체의 투명한 얼음 조각들 위로 40도의 뜨거운 원액을 끼얹고는 허겁지겁 빈속으로 쏟아부었다. 젠장, 난 이 영화 앞에서 왜 이리 갈피를 못 잡는 걸까? 윙, 철커덕.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로 변한 로마. 오랫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해 헤매다니던 안토니오 리치는 어느 날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길거리에 포스터를 붙이는 일이다. 그 일에는 자전거가 필수적이다. 오랜만에 일자리를 구하게 돼 당당히 아내 마리아 앞에 선 안토니오는 그녀를 설득해 몇 안 되는 헌 옷가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드디어 자전거를 구한다. 어린 아들 브루노는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다. 그러나 어느 모퉁이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가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다. 안토니오는 쫓아가다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경찰은 그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허탈해진 안토니오는 자전거 포를 뒤지다 어느 젊은이가 자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을 목격한다. 길을 쓰고 쫓아가지만 또 허사이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자전거를 훔친 젊은이의 집을 기어코 찾고야만 한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빈민가에 있는 그 젊은이의 허름한 집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 자신처럼 가난한 데다 젊은이는 그를 보자 충격을 받았는지 간지를 일으키며 길가에 나뒹굴어 버둥거린다. 경찰이 왔으나 딱 부러지는 증거도 없다. 안토니오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실망한 아들이 그와 다투다 없어진다. 안토니오는 강가에서 어린애가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황급히 아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아들은 다친 데 없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다. 스쳐 지나가려는데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다. 안토니오의 눈에는 경기장 밖에 질비하게 세워놓은 자전거들이 한가득 클러즈업돼 들어온다. 아들 브루노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이르고는 자전거 한 대를 잽싸게 훔쳐 달아나지만 곧 주인에게 붙잡힌다. 어디선가 경찰이 온다. 아들의 면전에서 봉변을 당하는 안토니오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긴 자전거 주인이 선처를 베푸는 바람에 안토니오는 철창신세를 면하고 풀려난다.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석양의 거리를 아들은 뒤따르고 안토니오는 어깨가 축 늘어진 허탈한 모습으로 하염없이 걸어간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난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당한 안토니오의 무너진 등이 견딜 수 없어 콧등이 시큰해졌고 그보다는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목격해야 하는 그럼으로써 평생 씻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어린 아들 브루노 때문에 나는 혀를 깨물어야 했다. 왜? 왜냐고? 그건 빌어먹을 내가 바로 또 다른 브루노였으니깐. 이 망할 놈의 기억, 저 비디오 테이프를 찢어버려야 하는 건데. 나는 다시 거칠게 발렌타인의 병목을 잡아챘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 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겉에 허연 인공 설탕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 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2원, 5개에 10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게 내리꽂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곽 안에 미키 대장군이 몇 개 들어있는지조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이런 민한 종갓날에 얌생이처럼 그렇게 쏠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모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뾰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 대장군 4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러멜 4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내일금 털어넣지 못하겠니? 응?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 입에 털어놓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미천으로 가게를 꾸려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3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 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주로 물건을 떼오곤 하는 수도상회의 혹부리 영감의 손녀는 2학년인가 3학년 땐가 우리 반 부반장을 지냈던 남이라는 여자아이여서 서로 안면이 없지도 않았다. 어쩌다 그 애가 헐렁한 동냥자루 같은 포대를 손아귀에 틀어지고 멀뚱히 계산대 옆에 서 있는 내 앞으로 모른 체하며 스쳐 지나갈 때면 나는 사팔뜨기인 양 뒤틀어진 눈을 아래로 깔아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통만 몸집에 비해 컸다 뿐이지 선병질적인 데다 깡마른 내가 엄마가 군데군데 왕바늘로 기워줄 만큼 낡은 정부미 포대에 잡동사니 같은 물건들을 쓸어 담아 어깨에 늘어뜨린 채 동화 속의 당나귀처럼 혀를 빼물고 헉헉거리며 가파른 상동내기를 오르는 전경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처연한 감정을 모면할 길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정구미 자루를 날라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보니 20병이 와야 할 진로소주가 2병이 모자란 채 18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맛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2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때밀어 물건을 받아온 수도상회의 혹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 안을 고르는 데 바쁜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루어진 듯한 왼쪽 이마박의 눈깔사탕만한 혹을 어루만지며 듣던 혹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혹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주듯이 거래를 터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양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혹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10병 안짝에다 새우깡 10봉지, 껌 대여섯 개, 빵 67개 등 일반 소매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으로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진로 소주를 넉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귀엽고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 아버지.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 상회로 물건을 때려갔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혹부리 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 우리 부자가 가져온 정부미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루에 휩쓸어 담았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헛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회방지를 놓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혹부리 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진로소주 2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론가. 혹부리 영감이 우리를 불러세우는 것이었다. 거 영감, 이보우다. 그 포대 좀 풀어 다시 한번 헤아려 봅세. 계산일에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게 무슨 구세주라도 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난들 달리 뾰족한 수가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결국 혹부리 영감은 2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것 말이에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대 우리 집에서 사실 2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쌤이어서요.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고 당당했다. 나도 모르게 입 걸어 번져나온 미소를 단속하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몇 번인가 틀어막기도 했다. 혹부리 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일단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아버지는 해설픈 표정으로 날 쳐다볼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혹부리 영감이 당신과는 이제 거래 끝이야 하고 선언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처럼 이북 출신인 그 영감은 시장통에서 신용 하나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지만 성질이 불같고 매몰차기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기에 그런 상황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내래, 이까짓 걸로 다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겠어. 다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데, 응? 아유, 고맙습니다, 영감님. 그저 어떻게, 헤헤.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미난 애가 아닌데 어쩌다. 단! 혹부리 형감이 아버지의 말끝을 가로챘다.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배해주라우. 내가 그깟 술 두 병이 아까워서 기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건 바로 자식에게 말이야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겠음에? 네, 이 자리서 인혁이 하는 깜냥을 두고 보고서리 까짓껏 그 술 두 병은 거저라도 주갔어. 내 이제껏 남한테 콩알 반 쪼가리라도 거저 준 적은 없지만서도 이건 경우가 다르다우. 암. 호되게라면 어떻게? 인혁도 함경도 아바이 출신임은 불할값도 못하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드럽게 다루는지는 알만하잖소. 그걸 왜 내게 묻소? 응? 안 그렇소? 야 갓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미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 오르며 감각을 잃어갔다. 길티, 기계 바로 진짜 교육이야. 혹부리 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굽신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 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리곤 투시해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저... 혹시 위층 1204호에 사시지 않으세요? 경의선 서울역발 막차를 타고 오던 나는 능곡역을 지날 때쯤 읽고 있던 신문을 주섬주섬 챙긴 다음 앞에 앉은 아가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바로 그 에어로빅 강사를 한다는 여자였다. 퇴근길인 모양이었다. 창가 쪽에서 눈길을 거둔 그녀가 씩 웃어 보였다. 예, 저도 뵌 적이 있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헤헤, 그렇죠 뭐. 다들 바쁘니깐. 어딜 다녀오세요? 주부들 좀 가르치는데 여기 말고 신촌에서도 저녁에 한 타임 뛰고 있어요. 요즘도 에어로빅 많이들 하긴 하죠. 나는 갑자기 목이 컬컬해졌다. 백마역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또박또박 마을버스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저 어떠세요? 실례가 아니라면 간단히 목이나 축이며 인사나 나누죠. 역 광장 둘레로 불을 환히 밝힌 포장마차가 서너 군데 눈에 띄었다. 여자가 느닷없이 킥 하며 웃음을 참는 신용을 하는 바람에 난 긴장이 확 풀리고 말았다. 그러시죠 뭐. 여기 우선 맥주 2병부터 주시고요. 골뱅이 하나 묻혀주세요. 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 정식 인사도 드리기 전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자전거를 아주 잘 타신다고요. 여자가 얼른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웃었다. 벌어진 손가락 틈새로 가지런한 잇바디가 비쳤다. 호호, 고맙네요. 인사가 늦었어요. 자전거 도둑 서미혜입니다. 아, 서미혜 씨요? 아무튼 이거 반갑습니다. 전 김승호라고 합니다. 범인이 뜻밖이라서 놀라셨겠다. 제가 오후에 강습을 나가느라고 빈 시간대에 잠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동안 실례를 했어요. 언짢으셨다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할게요. 아유, 용서라뇨? 천만에요. 이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미인이 제 자전거를 길들이고 계실 줄이야. 제가 참 자전거가 못된 게 그렇게 유감이더라고요. 어머, 보기보단 유머를 잘하시네요. 기자시라면서요. 제가 써붙이고 다녔나요? 말투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고 또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데요 뭐. 말투가 어때서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말꼬리가 왠지... 암튼 자전거가 마음에 쏙 들었는데 당분간 제가 좀 더 길들여도 되겠죠? 나는 그녀의 호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암요? 감히 바라던 바죠. 전 자전거 도둑을 좋아하거든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비디오 중에 자전거 도둑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마 언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나는 순간 그녀가 얼굴 한 구석에서 낯빛을 고쳐잡는 걸 놓치지 않았다. 이거 자전거 도둑이 된 제 입장에선 아주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꼭 보여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 것은 새 자전거니까 길을 아주 순하게 잘 들여주세요. 처음엔 아주 늑수구레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맨날 허겁지겁 역으로 뛰어나다니고. 이것 때문에요? 나는 벗겨진 내 이마를 장난스레 손바닥으로 훑어내렸다. 하지만 내가 딴 사람보다 머리숱이 적은 게 아니라고요. 보시다시피 머리 면적이 넓다 보니 밀도가 떨어져서 듬성듬성해 보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쉽고 논리적일걸요. 여자의 하얗고 고른 입바디가 또 드러났다. 자전거 도둑 나왔나요? 현관 바닥에 떨어진 메모가 뒤늦게 눈에 띄었다. 나는 메모지를 주워 읽은 다음 소나귀에서 꾸깃꾸깃 둥그렇게 뭉쳐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대충 씻고 나온 다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냄비 따위를 덜그럭거리던 참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쑤셔 넣은 채 입맛을 쩍쩍 다시며 우두커니 서 있다가 후다닥 운동화를 꿰찼다. 딩동, 딩동딩.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한 10여 초간 응답이 없었다. 사람을 불러놓고 어딜 갔나? 나는 뒤돌아서서 백마역 쪽으로 서서히 진입을 하는 경의선 막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냥 갈까? 마침 안에서 슬리퍼를 찍찍 끄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 끄는 소리가 그쳤다. 아마 올빼미 눈처럼 뚫린 외부 감시 구멍으로 보는 모양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 구멍 앞에서 양볼에 바람을 잔뜩 놓고 눈동자를 부릅뜬 장난기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안에서 킥!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오셨어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손님을 초대해놓곤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어서. 이거 참, 다음에 다시 올까요? 아니요, 잠깐만 아니, 일단 들어오셔요. 섬희에는 연습 중이었는지 몸에 착 달라붙는 에어로빅 옷차림에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식사는 어떻게... 아, 예, 대충 그럭저럭. 아직 안 드셨을 것 같아 제가 생태찌개를 끓여놨는데. 아, 뭐 그렇다면 염치불구하고. 나는 뒤통수를 극적극적하며 개면적다는 표정을 지었다. 와우, 거울 한번 되게 크네요. 공깃밥을 비우고 난 뒤 거실 벽 한 면을 차지한 유리 앞에 다가서며 내가 탄성을 지르자 밑에서 좀 콩콩거리는 소리가 들려 신경 쓰이시죠? 제가 집에서 가끔 연습을 하거든요. 괜찮아요. 수면제 삼아 들으니까요, 뭐. 어머, 무덤덤하신 성격인가 봐. 술도 한 잔 하실래요? 한 잔? 좋죠. 와우, 발렌타인 17년짜리네요. 쩝쩝,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접대용이에요. 근데 그건 뭐죠? 아, 이거요? 저번에 얘기한 자전거 도둑 비디오 테이프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배해드리려고요. 아, 그거 빌리셨군요. 빌린 건 아니고 얼음 많이 넣지 마세요. 밍밍한 칵테일은 질색이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하나 장만한 거예요. 세계 영화사의 10대 명화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어느 나라 거죠? 전후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이라고? 네오리얼리즘? 러브스토리인가 보죠? 그런 건 아니고요. 뭐랄까... 사회성이 짙은 고발주의 영화라고나 할까요? 고발주의요? 에이, 따분하겠네요. 하지만 승호씨가 골랐다니 한번 봐야지요. 예의상으로라도 말해요. 커튼 칠까요? 좋을 대로요. 비디오를 보기 전부터 난 얼큰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목덜미. 자전거 도둑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리 처음 보는 영화처럼 설레고 있을까? 내가 테이프를 비디오 안에 밀어놓고 화면을 처음으로 돌려놓는 사이에 미애는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구석에 멀쑥하게 서 있는 스탠드 등에 불그족족한 불이 들어왔다. 안방에서 나오는 미애는 삐에로처럼 두리번한 옷차림이었다. 나는 내 곁으로 다가오는 그녀를 향해 도발적인 눈길을 던졌다. 이상해요? 뭘? 아니, 그냥... 그럼 됐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누이고 발렌타인 17년짜리 황금빛 원액이 그득히 담긴 칵테일 잔을 기울이다 말고 입술을 뗀 나는 들릴랑 말락한 짧은 신음을 터뜨렸다. 캬. 미애는 과일을 담은 큰 쟁반을 들고 다가와서는 내 옆에 나란히 다소곳이 앉았다. 나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리모컨의 플레이 스위치를 힘주어 눌렀다. 흑백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내내 혼란스러웠다.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려 방 구석을 둘러봤지만 걸리는 게 없었다. 스탠드와 비디오 겸용 텔레비전 한 대, 그리고 2인용 소파가 전부였다. 미애가 졸린 듯한 자세로 옆 이마를 가만히 내 어깨 위로 포개왔다. 누군가가 떨고 있었다. 내 어깨가 아니면 그녀의 관자놀이인 듯했다. 화면에서는 도둑맞은 자전거를 뒤쫓던 안토니오가 범인으로 찍은 빈민가의 젊은이가 길가에 쓰러져 몸을 비틀고 있었다. 재미없죠? 미애는 대답 없이 고개를 빤히 쳐들고 내 눈을 바라본 다음 빙긋이 웃었다. 재미없죠? 나는 또 뜸을 들이다가 건성으로 물어봤다. 왜냐하면 그건 너도 다 본 것이잖아. 이 말이 목적까지 치솟았지만 발렌타인 원액을 따라 식도를 타고 흘러내려갔다. 나는 갈수록 차분해지는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난 화면을 보면서 딴 생각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딴 생각이란... 혹부리 영감에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의 손녀딸 나미가 떠올랐다. 피부가 투명하리만큼 희고 티 한 점 없이 깨끗한 얼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혹부리 영감한테서 그 된경을 치르는 사이에 그 애는 마당으로 난 쪽문을 열고 나와서 힐끗 아버지와 날 번갈아 쳐다본 다음 고개를 획 돌리고는 진열장에서 초콜릿인가 캐러멜인가를 집어들고는 다시 그 쪽문을 통해 다람쥐처럼 뛰어들어갔다. 그렇게 빨리 사라져준 것이 그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죽이고 말겠어. 나는 혹부리 영감에 대해 그렇게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데 일조를 하고 말았다. 재밌군요. 이번엔 미혜가 코맹맹이 소리로 물어봤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걸쳤다. 의외로 맞춤하게 품 안에 들어왔다. 난 저 영화를 보면서 꼭 누구를 생각하거든. 나는 어느새 미혜에게 말을 놓고 있었다. 그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헤어진 애인이라도 있으세요? 이런, 저기 무슨 여자들이 나온다고 그래? 그럼요. 내가 어렸을 적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있었지. 혹부리 영감이라고. 예? 나는 일부러 장난기를 얹어 말했을 뿐인데 그녀는 몸을 후두둑 떨며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다. 그 바람에 그녀의 어깨 위에 얹어진 내 팔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감촉이 좋았다. 왜죠? 왜?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까 무서워져? 그게 아니라요. 왠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인데. 사람 죽이긴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피곤한 듯이 엄지와 검지로 두 눈두덩을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내가 그 혹부리 영감에게 복수를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을 뿐이었다. 그 영감탱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수도상회를 분탕질 내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가게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두세 개씩 걸어놓았다. 더군다나 그 수도상회는 바로 파출소 앞에 있어서 한밤중이라고 해서 함부로 문짝을 뜯거나 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차직 하면 파출소에서 순경들이 빠따방망이를 들고 뛰어나올 판이었다. 그러나 나는 수도상회의 급소를 알고 있었다. 혹부리 영감이 번개탄이며 목탄 창고를 짓느라고 원래 가게의 처마 밑으로 자그마하게 의지간을 한 칸 들여놓았다. 그 밑으로 바로 하수도 맨홀이 지나가고 있었다. 학교 앞 도랑물이 인수천으로 흘러들도록 연결된 맨홀이었다. 그 입구는 물론 학교 뒷문 문방구점 앞에 있었다. 그 길이는 장장 40-50보는 좋게 되었다. 그러나 그걸 마다할 내가 아니었다. 하수구 통과에 관한 한 몸집 작고 참을성 많은 나는 챔피언감이었다. 아직도 동네에서 나보다 더 깊숙이 하수구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아이는 전체 학년을 통틀어도 없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던가. 나는 라면 상자 같은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 어떨 땐 반나절씩 꼼짝 않고 참는 연습을 되풀이했다. 심지어는 내 허리에도 오지 않는 빈 항아리에 뚜껑을 덮고 들어앉아 잠을 자기까지 했다. 그 안에서 호흡을 참는 연습도 했다. 왠지 하수구 안은 공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칠흑처럼 어두운 밤 팬티만 남기고 옷을 홀라당 벗어 봉지에 넣은 다음 문을 닫은 문방구집 대문 쓰레기통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머리 위로 비닐 정부미 포대를 뒤집어 쓰고 으슥한 밤을 택해 아가리를 잔뜩 벌리고 있는 학교 뒷문 쪽 하수구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기어들자마자 거미줄이 얼굴을 덮치는 바람에 등짝으로 소름이 쫙 훑고 지나갔다. 고개를 두 무릎 사이로 한껏 쑤셔봤고 오리걸음으로 한 발짝씩 떼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생각보다 미끄덩거렸다. 하지만 내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급히 꺾여지는 길목인 것으로 보아 천호약국 앞쯤으로 짐작되는 곳에는 쓰레기하고 토사물들이 두텁게 쌓여 있어 직접 손으로 헤쳐내고 엉금엉금 기어나가야 했다. 술 취한 몇 사람인가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머리 위를 저벅저벅 밟고 지나갔다. 답답했다. 속이 차츰 메스꺼워지면서 이마가 어지러워졌다. 어쩌면 이 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그러자 한동안 자신만만하던 복수심 대신에 시커멓고 덩치 큰 공포심이 밀려들었다. 몇 번이고 본능적으로 머리를 쳐들다가 둔중한 시멘트 맨홀에 머리를 찧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숱한 창고에 드나들 때 보니 그곳을 지나는 대여섯 개의 시멘트 맨홀 중 하나가 두터운 합판과 비닐장판으로 뒤덮여 있는 걸 보았다. 나는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자꾸 휘저어 보았다. 드디어 딱딱한 시멘트 대신 몰캉한 판때기가 감촉됐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수도상회 안에 가득 쟁여있는 물건들이 무방비 상태로 가지런히 놓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속에서 뭔가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터였다. 나는 내가 생각해 봐도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침착했다. 조금만 무슨 일이 닥쳐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새 가슴이었지만 웬일인지 가슴조차 평온한 맥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혹부리 영감이 허구한 날 깔고 앉는 얄팍한 꽃무늬 방석을 집어올렸다. 그리고는 방석을 덮어씌운 채 병따개를 이용해 진로소주는 물론이고 이상하게 생긴 양주병 마개들을 소리나지 않게 따거나 비튼 다음 진열장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부어댔다. 그렇게 한 10분간 소리나지 않게 돌아다닌 것으로 수도상의 물건의 대부분이 절단이 났다. 이제는 다시 도망쳐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왠지 성이 차지 않았다. 아랫배에서는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나는 진열대에 발을 올려놓고 대들보에 매달려 있는 수도상회라고 쓰인 한글 간판을 끄집어 내렸다. 그 간판은 혹부리 영감이 월남을 하기 전에 자신이 고향에서 역시 대물림으로 벌이던 잡화점을 꾸릴 때 쓰던 전통 있는 간판이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영감탱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은 다 작사를 내야만 했다. 나는 떼어낸 간판을 하수관으로 깊숙이 내던졌다.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뽀개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자면 그 소리 때문에 영감탱이네 식구가 잠을 깰지도 몰랐다. 막 돌아서려는 내 눈에 혹부리 영감이 맨날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사는 시커먼 돈꾀가 눈에 들어왔다. 물론 당일 벌어들인 그 안의 돈들은 이미 영감이 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텅텅 비어있었다. 나는 꾸르륵거리는 아랫배를 움켜쥐고 그 궤 쪽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한동안 참았던 굵직한 대변을 그 위에 질펀하게 싸질렀다. 하수구 냄새 때문에 잠깐 감각을 잃었던 내 코였지만 어린애답지 않게 굵게 늘어진 똥줄기에서는 몹시 구린 냄새가 진동했다. 하수구를 되짚어 나와 학교 뒷문 개구멍을 통해 수의 아저씨들이 가끔씩 사용하는 비품 창고 안으로 들어간 나는 세면대에서 몸을 대충 씻었다. 집에 돌아왔어도 수도가에서 계속 비누칠을 해대며 살갗을 수세미로 박박 문질렀다. 혹시나 남아있을 하수구 냄새를 걱정해서였다. 아버지가 내 등력 소리에 선잠이 달아났는지 부엌 앞 나무 의자에 나와 앉아 담배를 빼물었다. 더위를 먹었니? 중복되기 전에 인절미라도 해 먹였어야 하는데, 휴. 주무세요, 아버지. 내일 비라도 오려나. 하수구 냄새가 솔솔 코끝을 스치니. 그 다음 날부터 시장통이 한바탕 난리를 겪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수도상회의가 절단난 얘기를 주고받았다.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곰살궂게 대하지 못해서 그런지 혹부리 영감이 당한 것에 대해 고소해하는 사람들도 꽤 되었다. 물건엔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데도 글쎄 어떤 놈 손깔인지 똥이 한 바가지였대. 낄낄낄. 뭔 조화 속이런가, 잉? 그 영감 얼굴이 충격 꽤나 받았는지 축이 가서 말이 아니더라고. 한편으론 그 고린 영감 잘코산이라고 쾌재도 나지만 당하고 나니까 안쓰럽대, 거. 열흘 남짓 문을 닫고 있던 수도상회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그 걸걸한 혹부리 영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런지 가게에 활기가 돌아보이질 않았다. 마침 펌프장 돌아 교에 올라가는 모퉁이에 슈퍼마켓인가 하는 커다란 가게가 새로 생겨 플라스틱 바가지며 비누통을 공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값도 허턱 싸게 매겨버리는 바람에 더욱 그랬는지도 몰랐다. 장사에 뜻이 없어 놀고 먹는 아들한테 맡긴 가게가 시원찮게 돌아가자 얼마 만에 혹부리 영감이 다시 가게에 나오긴 했지만 예전보다 입이 더 돌아가고 눈에 총기도 사라지고 가끔씩 계산도 틀리게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혹부리 영감이 며칠 자리 보전을 하다 돌아간 이후 아예 문을 닫고 말았다. 정말이에요? 정말 참 재밌다. 그치? 여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나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걷잡을 수 없는 기분이 돼버렸다. 술기운이 일시에 목덜미로 뻣뻣하게 밀려들고 있었다. 그때 내 손아귀 안으로 도톰한 살덩이가 한가득 미끄러져 들어왔다. 나는 짧은 숨을 토하며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다. 무슨 생각을 하지? 나는 땀 기운이 솟은 등을 지고 돌아누운 자세로 물어보았다. 승호씨, 그 청년 생각나? 누구? 그 꼬마의 아버지가 뒤쫓아갔을 때 길가에서 간질병으로 나뒹굴던 창백한 청년. 응, 그 자전거 도둑? 그런데 많이 닮았다, 우리 오빠. 오빠를? 그녀의 목소리가 축축이 젖어가고 있었다. 오래전에 죽었어요. 아니, 죽였지. 내가. 미혜는 자신의 오빠에 대해서 내가 듣든 말든 주저리 엮어갔다. 손이 귀한 집이라서 오빠가 태어나자 온 집안이 경사났다고 법석을 떨었다고 하더군요. 사진 봤죠? 민석 오빠 사진. 아직도 내 수첩 속에 소중히 들어있는 거. 귀엽고 눈빛이 초롱한 아이였는데 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 간질이 도졌대요. 그만. 집안에 그런 내력이 없는데 옥수수 튀긴 강냉이를 잘못 집어먹고 그랬다는 말도 있고 유전이라는 말도 있고. 그때부터 집안에는 내내 음울한 기운이 떠나질 않았어요. 오빠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자전거를 무척이나 잘 탔어요. 짐칸 달린 묵직한 자전거 있죠? 어린 날 태우고도 잘 달렸으니까. 한 번은 안장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자전거 뒤에 매달려고 하는데 오빠가 자꾸 부들거리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고개를 뒤로 깔딱 젖혀 마치 나를 보려고 하는 듯 하다가도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페달을 밟고. 그게 간질 발작 징후인지는 나중에 알았죠. 오빤 갑자기 자전거 핸들을 놓쳤고 나는 길가에 나둥그러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입에 버글버글 개거품을 문 오빠는 사지를 죽어가는 개구락지처럼 비틀고 아주 끔찍했거든요. 나는 어쩔 줄 몰라 구경꾼처럼 서 있기만 했어요. 팔꿈치하고 무릎이 다 까졌지만 난 아픈 줄도 몰랐어요. 누군가 오빠의 입에다 손수건을 갖다 물리더군요. 혀 깨물지 말라고. 그게 발작의 시초였고 이후로 어머니는 남 부끄럽다며 오빠를 다락 속에 몰아놓고 키우셨어요. 자라면서 가위를 많이 눌렸어요. 벽장 속에서 온몸에 털난 짐승이 기어나와 내 목을 조르는 꿈이었거든요. 물론 그 짐승은 민석 오빠였죠. 아마 무의식에 그렇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반 친구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뒤뜰이 넓어 여름철에 평상을 나무 그늘 속에 갖다 놓고 둘러앉아 얘기하면 정말 좋은 곳인데. 밤중에 벽지를 사그락사그락 긁는 소리 있죠. 아버진 그 소리에 신경이 닳아 끊어져 술을 가까이 하시다 결국 오래 못 사셨어요. 그 다락 속의 오빠는 콜라만 보면 기가 넘어가도록 환장을 했어요. 콜라는 바깥 세상의 맛을 다 뭉쳐놓은 것 같았나 봐요. 톡 쏘는 그 맛 때문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기가 승해지면 더 발작을 해 안 된다고 반찬에다 자극적 양념을 일적 쓰지 않는 상을 봐서 하루에 2끼씩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만 올려보냈지요. 오빤 밥도 콜라에 말아먹고 어쩔 땐 며칠씩 콜라만 비운 채 상을 벽장 밖으로 물리곤 하더라고요. 20살이 넘었지만 성장을 멈춘 것 같은 민석 오빠는 웅크리고 앉으면 꼭 어린애 같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휠체어를 타고 뒤뜰을 천천히 돌면서 햇빛 구경을 하거든요. 어쩔 땐 그 휠체어의 뒤를 내가 밀었어요. 뒤뜰에 있는 우물을 그냥 지나치려면 난리를 떨었어요. 우물 앞에서 고개를 숙여 한동안 우묵한 속을 들여다보곤 했죠. 질질 새는 침이 우물 속으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그냥 휠체어를 우물 속으로 밀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이에 따른 몸의 호르몬 작용은 속일 수 없었나 봐요. 이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감정도 없진 않았을 테고 아마 다락 틈새로 눈을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날은 학교에서 돌아온 내가 체력장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가방을 방에 내던진 채 그대로 잠이 들었나 봐요. 꿈결인지 어쩐지 자꾸 숨이 가빠져서 눈을 떠보니 그 오빠의 일그러진 얼굴이 바로 내 코앞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 와락 밀치고 일어나 보니 내 몸에는 벌써 실오락이 하나 얹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때의 그 수치심이란, 나는 내 발가벗은 몸뚱어리를 훑어보며 몸을 비비꼬고 있던 민석 오빠에게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오빠도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얼굴이 빨개져 허겁지겁 다락으로 기어 올라가려 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지면서 버둥거리는 거예요. 마침 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엄마한테 함께 죽고 말자며 휘둘러대는 다듬이 방망이질에 늑신나게 얻어맞고 며칠간은 곡기마저 끊고 지냈어요. 하루는 엄마가 친정일로 고향에 가시면서 오빠 밥을 잘 차려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무서우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자라고 하더군요. 다락문을 잠그는 자물쇠와 열쇠를 건네주면서 밥을 줄 때를 빼고는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밥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다락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불러와서 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친구네 집에 가서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민석 오빠는 하루에 한 번쯤은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온 엄마가 다락문을 열어보니 걸레처럼 축 늘어진 민석 오빠가 둥그러져 나왔어요. 아직 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며칠 못 갔어요. 내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뭐. 다락 벽지 안쪽이 손톱에 긁혀 남김없이 거덜나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난 그 집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출을 시작했죠. 듣고 있어요? 응. 졸린가 봐. 아냐, 나 가볼게. 내일 아침까지 넘겨야 할 기사가 있어서. 미안해. 도망치듯 서둘러 빠져나온 뒤론 거진 달포쯤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사건이 많이 터져 신문사 일에도 바빴고 왠지 그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았다. 그때들은 오빠 얘기 때문인지 자꾸만 그녀가 나에게 함정을 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일요일 아침 내 자전거 안장에 손가락을 한번 그어보았더니 먼지 덩어리가 새까맣게 묻어나는 거였다. 나는 새까매진 손가락 끝을 입김으로 몇 번 부은 다음 바지가랑이에 쓱쓱 문질렀다. 자전거 길들이기가 끝났나? 촐로변 자전거 전용 도로 쪽으로 눈길을 줬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마침 그녀가 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페달을 힘차게 밟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쪼며 바지춤을 한껏 추스러 올렸다. 나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계석 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가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몸을 일으켰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녀가 가까이 오면 손을 흔들며 인사말을 건넬 요량이었다. 미해, 오랜만이야. 아냐, 너무 싱거워. 좀 야하게 할까? 섹시한 아침이군. 그런데 그녀가 날 발견하지 못한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갑자기 청맹관이라도 됐다면 몰라도 내가 분명히 손까지 번쩍 들었는데, 그녀는 분명 나를 봤지만 아주 차가운 눈길로,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눈길로 스쳐갔다. 실수였을까? 그러나 난 그녀가 타고 스쳐간 자전거에 물끄러미 눈길이 닿는 순간 퍼뜩 깨달았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나와 그녀를 향해 움직이려다 중동무의로 멈춰버린 내 오른손 바닥을 뒤집어 맥없이 바라봤다. 자꾸 헛웃음이 나오려 했다. 아하, 그렇구나. 그녀에게 또 다른 자전거가 생겼구나. 그렇지. 다른 자전거를 훔치는 도중이군.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나는 서둘러 허둥지둥 자전거 전용 도로를 벗어나 달아나기 시작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이나 사람들의 도덕성이 높아서인지 누가 길에 물건을 떨어뜨려도 그냥 가져가거나 하지 않고 근처 파출소 같은 곳에 맡겨서 주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잘 안 대는 좋은 습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다른 좋은 귀한 물건들은 손을 안 대는데 유독 자전거는 많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전거 도둑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엔 자전거가 특별히 비싸거나 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예전엔 신문을 구독하거나 우유를 배달시켜 먹으면 그 멋들어진 12단 기어가 달린 아주 좋은 자전거 하나 정도는 공짜로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흔한 건데 희한하게 다른 물건에 비해 많이 잃어버린다니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소설 제목 때문에 여담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소설 자전거 도둑은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를 매개로 하여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품에서는 나와 서미애라는 인물, 그리고 영화 자전거 도둑의 이야기가 중첩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유년기,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주인공 나는 자신의 자전거를 몰래 훔쳐 타는 에어로빅 강사 서미애를 보고 이탈리아 영화 자전거 도둑을 떠올리며 어릴 적의 상처를 떠올리게 되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혹부리 영감에게 비참한 수모를 당해야 했던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영화 속의 상황과 동일시되면서 나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각인되어 버립니다. 서미애도 영화 속의 인물과 자신의 오빠를 동일시하면서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의 상처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 나는 강한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약함을 닮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인해 상처받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혹부리 영감의 가게를 아주 망쳐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단지 아버지의 복수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겐 무능한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겠다는 어린 나의 다부진 소망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미애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라요. 표면적으로 보면 둘 다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셈이지만 나와는 다르게 서미애는 강자인 혹부리 영감이 아닌 약하디 약한 약자인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불쌍한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으로 그녀는 자전거 도둑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미애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자전거를 몰래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나의 자전거는 더 이상 몰래, 즉 도둑 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는 그 속죄의식과도 같은 그 자전거 도둑 타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간 주인공 나는 다시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가겠군요. 이 부분은 좀 쓸쓸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오늘은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을 읽어드렸습니다. 파피루스의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